문화체육관광부장기 중고하키대회 남고부 여고부 결승전 경기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김영인입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 아산고등학교 교사이시고 올림픽 국제심판으로 베이징 올림픽과 런던 올림픽에서 활약하신 김옥래 해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이제 오늘 저희가 보내드릴 경기가 남고부와 여고부 결승전 경기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일단은 남자 고등학교부에는 임해고등학교와 계산고등학교가 결승전에 또 진출을 했죠? 네, 그렇습니다. 네. 계산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워낙에 이제 강팀이고 1994년도에 창단을 한 아주 명문고입니다. 네. 그리고 임해고등학교 같은 경우도 1996년도에 창단을 해서 경기도 분당에 있는 명문고로 입성을 한 팀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 명문 고등학교들 간의 대결이기 때문에 오늘 임해고등학교와 계산고등학교의 대결이 굉장히 기대가 되는 상황이고요. 예, 동해 웰빙 레포츠타운 필드 하키장에서 경기가 펼쳐지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이제 중학부까지 이제 경기가 마무리가 됐어요. 그러면서 네네. 현재 시상식이 진행 중이고요. 결승전 경기 남고부 여고부 고등학생 선수들의 결승전 경기를 지켜보겠는데 이제 고등학생 선수들의 경기를 지켜볼 땐 조금 주목해야 할 점, 주의해야 할 점이 어떤 점이 있을까요? 네, 중학교하고 다르게 고등학교는 워낙에 스피드하잖아요. 네. 그리고 또 볼이 굉장히 빠릅니다. 빠르기 때문에 시청을 하시는 분들이나 관람을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눈을 뗄 수가 없을 정도로 빠르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을 공을 빨리 좀 쫓아다니면서 보셔야 되는 게 좀 관점입니다. 일단 볼을 쫓는 게 우선이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순식간에 볼이 들어가고 네. 한 뭐 5초 안에 공이 들어가는 순간적인 빠른 종목이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관중께서 좀 집중을 해서 봐주시면 그래야 네.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제26회 문화체육관광부장기 중고하키대회 남고부 여고부 결승전 경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남고부 결승전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진정한 소치 동계올림픽의 챔피언 김연아 선수입니다.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으로부터 대한민국의 이성의 평창 군수가 전 국민을 하나로 만드는 힘 스포츠 대한민국 스포츠를 세계 10강 대회에 올려놓는 기적의 역사를 만들어온 대한체육회는 이제 세계 스포츠의 리더로서 더 큰 꿈을 꿉니다. 온 국민의 희망을 품고 세계를 향해 도전하는 그 순간 대한체육회가 힘차게 응원합니다. 대한체육회 제26회 문화체육관광부장기 중고하키대회 남고부 여고부 결승전 경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경기로 남자 고등학교부 결승전 경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번 대회 개요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26회 문화체육관광부장기 전국 중고하키대회고요. 8월 10일부터 14일 5일간 경기가 펼쳐집니다. 이곳 동해시 웰빙 레포츠타운 하키장에서 경기 그리고 모코 여자중학교 하키장에서 두 곳에서 경기가 펼쳐졌고요. 결승전 경기는
웰빙 레포츠타운 하키장에서 펼쳐지게 됐습니다. 대한하키협회 주최로 이번 대회가 펼쳐집니다. 우선 계상고등학교 선수들 명단 살펴드리겠습니다. 이원석 감독이 팀을 이끌고 있고요. 강승민 선수, 김건우, 김남성, 김용후, 김진석, 박성용, 손다인, 윤성현, 윤현, 이광진, 이용준 선수, 이지훈, 이충민, 이호경, 조영석, 허정수 선수까지 이제 선발 명단과 후보 명단에 있는 선수까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제 초록색 상의의 유니폼을 입고 있는 팀이 바로 계산고등학교 학생들입니다. 계산고등학교는 이제 대원고를 꺾고 올라오면서 이제 결승전에 오르게 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대원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서울에 있는 학교고 계산고등학교는 인천인데 나름 경기 서울이었던 라이벌이었거든요. 네. 근데 라이벌 경기가 어제는 조금 싱겁게 끝났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계산고등학교가 이 대회 전년도 우승팀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또 그리고 계산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이 대회를 위해서 여기 이쪽으로 해양 훈련을 와서 한 열흘 전부터 또 훈련을 한 팀이고 어떤 네. 그런 강점이 잘 활용이 돼서 어제 준결승 경기에서 대원고등학교를 5-1로 이기고 아주 조금 손쉽게 올라왔습니다. 네, 철저한 준비를 했군요. 네. 이어서 임해고등학교입니다. 고성훈 선수, 김광현, 김다윗, 김진영, 문영호, 박윤, 박창현, 배성민, 백동호, 손준환, 안영일 선수 그리고 후보 유성훈, 정상수, 정우현, 정현호, 조영조, 천민규, 표정재 선수까지 명단에 이름을 올렸고요. 최영락 감독이 팀을 이끌고 있습니다. 네, 저 우리 임해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네. 지금 보이시는 저 임봉혁 코치 선생님이 계신데 나머지 임봉혁 코치 선생님 외에 어떤 그 최영락 선생님 감독 선생님은 최용락 감독 선생님은 전문 하키는 아니십니다. 네. 하지만은 학교에서 체육부장님을 맡고 계시면서 팀을 맡으셨는데 굉장히 열성적으로 뒤에서 어프로치를 해주시면서 팀의 어떤 큰 매니저 역할을 잘해주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아, 네. 그리고 임봉혁 감독 같은 경우는 현재 17세 주니어 팀의 감독으로 계시면서 저희 나라의 어떤 지도자의 어떤 선봉자의 역할을 지금 청소년 쪽에서 해주시고 있는 아주 훌륭하신 코치 선생님이십니다. 네. 그러면서 임해고등학교 학생들 같은 경우에도 이런 영향을 받아서 아무래도 이번 대회도 정말 좋은 결과를 또 만들어낸다고 볼 수가 있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밑받침이 경기도에 창곡중학교라는 팀이 있는데 창곡중학교에서 임해고등학교로 올라가는데 그 창곡중학교도 요 앞전 경기에 물론 결승에서 지긴 하였어도 준우승을 한 아주 막강한 팀이고 네. 그 선수들이 바로바로 올라오기 때문에 어떤 그 영향을 받아서 임해고등학교도 굉장히 지금 작년보다 훨씬 강한 팀이 됐습니다. 네. 중학교 선수들이 밑받침이 아주 잘 돼 있는 상호작용을 잘하는 팀입니다. 지금. 아무래도 이제 훌륭한 지도자 밑에서 어렸을 때부터 많은 교육을 받고 중학교 그리고 고등학교 한 팀으로서 뛰면서 이렇게 올라온다는 점은 굉장히 장점이 될 것 같아요. 장점이죠. 네. 아주 왜냐하면은 같이 운동을 하면서 같은 자기가 올라갈 고등학교를 미리 알고 있으면서 그 팀의 어떤 형들과 미리미리 연습 게임도 뛰고 미리미리 어떤 커뮤니케이션을 갖다 보니까 네. 어떤 그런 끈끈한 정이나 어떤 끈끈한 그런 이력들이 아주 굉장히 장점으로 발휘하고 있습니다. 선후배 관계도 말씀해 주신 대로 굉장히 돈독하겠네요. 그렇죠. 네, 그런 점들이 플레이에서도 뭐 팀워크로 또 네. 발휘가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임해고등학교도 오늘 어떻게 보면 계산고를 맞이해서 말씀해 주신 대로 전년도 우승팀이기 때문에 임해고등학교는 좀 도전자 입장에서 맞이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물론 올해 성적은 양 팀이 크게 뭐 이기고 지고는 없었어도 아주 연습 경기에서는 항상 이기고 지고 하는 그런 팀입니다. 아,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서로 굉장히 또 잘 아는 팀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네. 뭐 저희 같은 하키 같은 종목은 팀이 그렇게 많지가 못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지도자 선생님들끼리도 다들 지금 계산고등학교 김철 지도자 선생님이나 임해고등학교 임봉혁 코치 선생님이나 아주 선후배 관계로서 잘 지내고 있는 관계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서로
뭐 이렇게 일정을 조정해서 연습 게임을 굉장히 많이 뛰고 있습니다. 네. 서로 굉장히 양 팀에 대해서 잘 알기 때문에 오늘 게임이 굉장히 조심스럽게 시작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렇군요. 오히려 이제 잘 아는 팀들 간의 맞대결이기 때문에 더 조심스러운 시작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있군요. 네, 계산고등학교가 말씀해주신 대로 이번 대회를 위해서 뭐 열흘 동안 준비를 하고 합숙을 하면서 이곳에서 또 훈련을 하는 준비를 했고요. 네. 그런 만큼 또 계산고등학교 과연 2년 연속 타이틀을 가져갈 수 있을 것인지. 임해고등학교는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중학생 선수들부터 많은 장점을 가지고 고등학교까지 올라와서 또 오늘 경기 결승전까지 진출을 했습니다. 중학부에서는 이제 안타깝게 타이틀을 놓쳤지만 고등부 이제 선배들이 또 그 타이틀을 차지하려고 많이 노력할 것 같아요. 네, 아마 지금 뭐 몸을 풀고 아마 관중석에서 형들을 응원하고 있을 겁니다. 네. 바로 이 형들 자신들이 이제 계속 이제 하키를 하면서 선수로서 이제 모교가 될 학교이기도 하니까요. 그렇죠. 네. 아마 그래서 학부모님들도 안 가시고 곧바로 이어서 또 같이 올라왔기 때문에 네. 같이 또 이 게임을 응원해 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네. 아마 그러고 있을 거고요. 아, 이곳 필드 하키 경기장에서 경기가 펼쳐지겠고요. 앞서 이제 경기장에 물을 충분히 또 뿌려주는 모습이 있어요. 네네, 그렇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하키 경기 인조 잔디 경기 잔디 구장이기 때문에 네. 화상을 입어요. 네. 넘어질 경우에 물을 안 뿌리면은 아이들이 화상을 입기 때문에 그 일단 그 점을 위해서 물을 뿌리고 그다음에 또 운동장의 어떤 그 지면에 열을 조금 낮추기 위해서 이렇게 물을 많이 뿌리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마찰열에 의해서 선수들이 또 부상을 당할 수도 있겠고요. 그쵸. 그리고 오늘 굉장히 또 화창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수들 이제 글쎄요, 기온에 대한 영향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또 그런 점이 있군요. 네. 물을 뿌려줘서 또 네, 경기장 그렇습니다. 온도를 또 낮춰줬습니다. 네. 오늘 이제 굉장히 화창한 날씨인데도 불구하고 바람은 좀 많이 불고 있거든요. 네, 날씨는 아주 좋습니다. 네. 뭐 바람이 또 이렇게 저희가 앉아 있는 관중석으로 앞바람이 불어오니까 선수들한테는 큰 영향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네, 선수들이 뛰는 방향을 맞바람을 맞고 싸우지는 않기 때문에 네네. 그 점은 또 다행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낮 경기로 펼쳐지는데 바람이 불어주면 아무래도 선수들 뛰는데 조금 도움이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경기가 어떻게 치러질지 모르겠지만은 35분씩 경기인데 전후반. 네. 저희가 이렇게 무더위에 대회를 하다 보니까 어떤 대한하키협회에서 로컬룰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네. 쉽게 이제 전반 중간에 선수들 보호를 위해서 물 먹는 타임을 정했습니다. 아, 네. 네, 그래서 아마 20분 후에 물 먹는 타임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아무래도 어린 선수들이고 건강이 최우선이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선수들 뭐 부상당하지 않게 경기를 펼치기 위한 또 로컬룰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세계 하키의 흐름은 네. 쿼터제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 네. 네, 지금은 이번 대회까지는 저희가 전후반으로 나눠서 이렇게 대회를 치르지만은 네. 다음 대회부터는 4쿼터제로에서 15분 이렇게 15분 뛰고 2분 쉬고 그런 경기 방식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네. 이렇게 쿼터제로 바뀌게 되면서 경기 방식도 바뀌고 선수들이 그에 또 적응해야 되는 점도 있겠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 앞전 대회에 중고연맹 대회에서 한번 시행을 먼저 해보았고 네. 대한학협회에서는 요 다음 경기 대통령기 대회부터 4쿼터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선수들이 글쎄 적응해 나가는 점이나 어떤 점을 좀 주의를 해야 할까요? 쿼터제로 바뀌는 게 일단 경기가 35분에서 30분으로 줄었습니다. 네. 하지만 경기 방식 게임을 치르다 보니까 35분 이상의 어떤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아, 네. 어떤 방식이 바뀌었냐면은 골이 들어가면은 현재 진행 방식은 골이 들어가도 그 타임이 그대로 진행이 됐는데 쿼터제로 바뀌면서 골이 들어가는 순간에 멈춥니다. 타임이. 네. 타임이 멈춰서 40초 후에 진행하는 걸로 골 세레머니 시간을 갖게 되는 거죠. 네. 그런 시간과 그다음에 이따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페널티 코너라고 해서 하키가 페널티 코너라는 그 방식에 있어서 타임을 바로 잡습니다. 페널티 코너를 적용이 되면은 타임을 잡기 때문에 그 타임이 이제 5분의 어떤 시간을 더 차지하게 되는 거죠. 네.
그렇게 된다면 이제 전체 경기 시간이 5분 줄어든다고 생각이 들 수 있겠지만 선수들이 뛰는 시간은 더 많을 수가 있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아무래도 골이 많이 들어가거나 페널티 코너를 많이 적용이 되면은 시간이 훨씬 더 오래 가는 거죠. 네. 아, 하키를 이제 접해 보시지 못한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저희도 오늘 경기를 통해서 네. 하키에 대해 또 알리고 설명을 드리면서 경기를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물론 제가 해설이지만은 제 입장이 지금 하키 모두 분들이 저한테 해주시는 말씀이 많은 홍보를 좀 하라고 말씀을 네. 해주셔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해설뿐만 아니라 하키 홍보를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또 역할을 부여받으셨군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대표팀 선수들도 국제대회에서 항상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하키의 저변이랄까요? 관심은 지금 약간 미미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작년에 저희가 아시안게임 때 사실은 여자 대표팀이 금메달을 따고 남자 대표팀이 동메달을 땄는데 네. 저희의 순수 목적은 두 팀이 모두 다 금메달을 따는 거였어요. 그러다 네. 보면은 아무래도 좀 관심도가 좀 매체상에서도 관심도가 있고 되게 어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거든요. 네. 항상 이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우리 하키 대표팀 선수들 그리고 이 선수들 지금 보시는 선수들이 바로 또 그런 대표팀 선수로 성장을 하겠고요. 네, 앞으로 이 친구들이 이제 대학을 가서 실업팀까지 이어지는 그런 선수들도 대표팀으로 바로 갈 친구들이니까 네. 아마 오늘 경기에서도 지금 몇 선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계산고등학교 3학년 선수가 두 명이나 있는데 주장인 이지훈 선수가 벌써 이제 대학에 벌써 부름을 받아서 그래서 대학에 지정이 돼 있는 상태로 아주 훌륭한 선수들이 몇 팀이 있습니다. 네. 이제 계속해서 이제 하키를 해나갈 배경을 또 만들어 놓고 또 플레이 펼치는 상황이 되겠군요. 그렇죠. 네. 하키를 보시면서 역시 뭐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한다면 예의를 굉장히 또 중시하는 종목이 되겠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다이나믹한 경기 방식을 또 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지금 영국에서 네. 제일 먼저 시작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영국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 영국 사람들의 어떤 신사적인 그런 예의와 룰이 하키 경기에 많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위험하거나 그리고 조금 매너 없는 행동들은 파울이라고 보시면은 네. 관중 여러분께서는 좀 쉽게 이 룰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지켜보시는 분들께서는 좀 비신사적인 행위를 봤을 때는 반칙이다라는 것을 숙지하시면 되겠군요. 그렇죠. 네. 지금 보시다시피 지금 공이 시작하기 전에는 바로 붙질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멀리 떨어져서 플레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위험한 항상 붙어서는 파울이 일어났을 때는 항상 5야드를 떨어져야 되는 그런 룰이 있습니다. 네. 그것도 하나의 어떤 공격권에 이득을 주기 위해서 처음부터 바로 붙지 못하게 하는 그런 룰을 적용을 합니다. 네. 흔히 생각하셨을 때 이제 아무래도 스틱을 가지고 경기를 펼치기 때문에 선수들이 좀 부상이 많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뭐 학부형 분들께서도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선수들을 보호하기 위한 룰이 철저히 또 지켜지고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 세계하키협회에서도 어떤 홍보 역할 이전에 안전을 위해서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고 지금 카메라님들이 좀 잡아주셔야 될 부분이 선수들의 입을 한번 잡아주시면은 모든 선수가 마우스피스를 착용하고 경기에 임하고 있습니다. 네. 그것도 이제 보호 차원에서 이게 어떤 외국에서도 의무는 아니거든요. 네. 이제 개인적으로 이를 보호하고 싶은 선수들은 마우스피스를 하는데 저희 한국 같은 경우는 한국의 어떤 로컬 룰을 만들었습니다. 네. 모든 선수들은 마우스피스를 끼고 경기에 임하는 걸로. 아무래도 선수들의 안전을 최우선하는 룰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네, 그렇죠. 네. 패스를 통해서 정말 뭐 경기 진행 속도 굉장히 빠르게 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한번 보시면은 눈 깜짝 할 사이에 이쪽에서 저쪽으로 가는 하키 경기의 흐름이 굉장히 빠르다는 걸 좀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지금도 전방 최전방에 있었던 손준환 선수에게 임해고등학교 빠르게 패스를 연결시켜 들어가면서 공격을 한번 시도해봤고요. 앞선 이제 손준환 선수가 볼을 쫓는 장면이었죠. 네. 패스를 올렸고요. 지금 현재 네, 지금도 네. 보시면은 심판이 이제 히트를 부르면 뒤에서 공을 스틱을 때렸다고 해가지고 비신사적으로 해서 파울을 부른 겁니다. 네.
선수들이 수비를 펼치면서도 신사적으로 수비를 펼치는 점이 굉장히 네. 중요하겠군요.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파울을 스틱을 찍었다고 해서 심판이 그걸 보는 게 아니라 공격자가 그 스틱 파울을 맞이해서 좀 불리하게 적용을 될 때만 불고 있습니다. 아, 네. 그러니까 이제 인플레이를 주었을 때 공격이 살아나갈 수 있는데 파울을 했다. 그러면은 파울을 안 불고 이렇게 적용을 시키는 거죠. 네. 그 점을 좀 유용하게 봐주십시오. 뒤에서 정말 과감하게 이렇게 찍는 파울은 여기 보시면 하키 경기는 또 뭐 카드를 세 가지 쓰고 있습니다. 네. 축구 같은 경우는 그린 카드가 없지만은 네. 하키 경기는 그린 카드, 옐로 카드, 레드 카드로 세 경기로 이제 세 종류로 나눠서 카드를 이용하는데 정말 조금 더티한 플레이를 하면은 그린 카드 2분간 퇴장을 주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조금 더 심하다 싶으면은 옐로 카드로 5분 퇴장을 주고 있고 네. 정말 비신사적이고 너무나 선수가 취하지 않아야 하는 파울을 했을 경우 뭐 싸움을 한다거나 아니면 스틱을 휘두른다거나 그럴 땐 레드 카드를 바로 적용해서 이 대회 한 게임을 못 뛰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만큼 예의와 어떤 범죄를 지키는 게 하키 경기입니다. 흔히 이제 두 단계로 많이 나누는데 세 단계로 나누어서 철저하게 또 선수들을 보호하고 그리고 룰을 또 지키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그린 카드, 옐로 카드, 레드 카드 세 장으로 또 구분이 되는 하키가 되겠고요. 지금도 이제 공격을 하고 빠져나가는데 뒤에서 이렇게 몸을 부딪히면서 선수가 넘어졌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파울을 준 겁니다. 그렇군요. 고성훈 선수가 앞쪽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반칙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 아시겠지만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하키 경기는 기구를 갖고 운동을 하는 경기이기 때문에 몸에 신체에 닿았을 경우는 파울을 불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선수들이 이제 골키퍼를 제외하고는 스틱을 이용해서만 플레이를 펼쳐야죠. 네, 그렇습니다. 단 하나 태클을 하는 과정에서 스틱과 이 손목, 손까지 손은 스틱이라고 기구로 인정을 하기 때문에 네. 이 헤드까지는 파울을 안 불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손까지는 또 태클하는 과정에서는 허용이 되는군요. 네, 그렇죠. 이제 손목 위로는 공에 맞으면은 그건 신체적 접촉으로 파울을 불지만은 손까지는 파울을 안 불고 있습니다. 네. 지금 볼 잡은 저 14번 선수 한번 유심히 보십시오. 네. 덩치도 물론 좋지만은 현재 정현호 선수 14번 선수는 청소년 대표로 활약을 하고 있는 선수입니다. 네. 정현호 선수가 뭐 뒤쪽에서 버텨주고 있는 상황인데 체격이 네. 굉장히 좋군요. 네. 그리고 여유도 있고 저 친구가 아주 어떤 리더십 굉장히 좋더라고요. 보니까. 네. 어떻게 본다면 현재 임해고등학교를 이끄는 선수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저 친구와 또 7번에 안영일 선수라고 해서 두 친구가 지금 청소년 대표로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네. 물론 계산고등학교에도 5번 박성룡 선수, 14번 박성룡 선수 14번이네요. 똑같이. 네. 이 친구도 물론 17세 대표 선수로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하키를 보시면 이제 보시면서 많이 느끼시겠지만 뒤편에서 한 번에 전방으로 뿌려주는 패스가 자주 또 나오는 모습이 있네요. 그렇습니다. 네. 하키 경기는 축구하고 틀리게 업사이드가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공격자 선수들이 거의 골키퍼 앞에 많이 배치를 하고 있죠. 네. 지금도 보시면은 공이 떠서 이렇게 들어갔지 않습니까? 네. 떴기 때문에 이건 위험하다 해서 파울을 불었습니다. 다시 한번 제재가 이루어졌고요. 정현호 선수가 처리합니다. 임해고등학교 공격에 계속해서 나서고는 있지만 아직까지 양팀 모두 득점 없습니다. 슈팅 서클 안에서 앞쪽으로 수비해냅니다. 네, 슈팅이 득점으로 이루어지려면 이 서클 안에서 슈팅이 이루어져야죠. 네, 그렇습니다. 하키 경기는 저 반원의 서클을 정해놨기 때문에 네. 저 안에서 축구하고 틀리게 저 안에서만 스틱의 터치가 돼야만이 골로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네. 흔히 뭐 보시는 중거리 슛이라 먼 곳에서의 득점은 인정이 되지 않고요. 그렇죠. 네. 이 보시는 바로 이 반원 안에 서클 안에서 슈팅이 이루어져야 득점이 인정됩니다. 그렇습니다. 뭐 특별한 로막 찬스가 아닌 상태에서는 저 서클 안에 선수들이 보통 한 15명 있는 상태에서
핫픽을 내린다면은 굉장히 좁은 공간이기 때문에 네. 저 공간에서 골 넣기가 사실은 쉽진 않습니다. 그렇기 저, 때문에 네. 핫픽 경기 어떤 골이 많이 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수비 선수들, 공격 선수들까지 말씀해주신 대로 스틱을 내려놓고 또 경기를 펼친 만큼 범위도 더 넓어지겠고요. 그렇죠. 그 공간, 그 사이를 뚫어낸다는 점 굉장하군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특히나 지도자분들이 저 서클 안에서 어떤 수비 처리나 공격 처리 연습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서클 안에서의 플레이가 굉장히 중요하군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도 선수들 뭐 앞서 말씀해 주셨듯이 전부 마우스핏을 착용하고 경기를 펼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모든 후리트는 이 14번 선수로부터 진행이 되고 있는 걸 한번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지금 공이 멈춘 상황에서는 바로 말씀해주신 14번의 정현호 선수 네, 그를 항상 처리하고 있어요. 네, 어떤 담당의 역할을 그렇게 코치 선생님이 지정해 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일 안전하고 어떤 그 보는 시야가 넓다 보니까 저 친구가 지금도 보시면 중앙에서 네. 모든 팀들을 지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임해고등학교의 공격의 출발점이자 경기의 출발점이라고 또 볼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네. 뒤편에서 정현호 선수가 힘을 든든히 지켜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고요. 앞쪽으로 볼을 뺏어내면서 진행합니다. 센터 서클 안으로 진입하나요? 볼이 떴고요. 휘슬이 울립니다. 네, 전반의 흐름은 지금 임해고등학교가 많이 가져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임해고등학교 선수들이 지금 현재로서는 임해고등학교 선수가 계산고등학교보다는 어떤 3학년 선수들이 조금 더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네. 조금 주도를 하는 것 같습니다. 아, 지금 현재 좀 선배가 더 많은 상황이군요. 네, 네. 계산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3학년 선수가 2명 뿐이거든요. 지금 네. 15번 선수와 8번 선수인데 이 두 친구의 어떤 역할이 굉장히 오늘 게임의 중요성을 느낍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학생 선수들 경기에서는 이 한 학년 차이가 또 굉장히 크게 크죠. 느껴지잖아요. 네. 네. 의미에서는 임해고등학교 더 이제 3학년생 선수들이 많은 팀이 되겠습니다. 전후반 35분씩 경기가 진행됐고요. 이제 약 14분가량 시간이 흘렀습니다. 볼이 뒤쪽으로 튀었습니다. 슈팅 서클 안까지 들어왔어요. 계산고등학교 기회를 네. 맞잖아요. 슈팅 걸렸습니다. 지금도 굉장히 자세들이 낮잖아요. 네. 스틱을 깔고 치지 않고 스틱을 붙이고 이렇게 태클을 붙는 경우가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저기서 스틱을 치게 되면은 파울이 적용이 돼서 페널티 코너라는 그 파울을 적용이 되기 때문에 수비 선수들의 어떤 동작이 굉장히 낮은 걸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아직까지 양 팀 모두 페널티 코너는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 하키에서의 득점 뭐 페널티 코너에서의 득점 확률이 굉장히 또 높죠? 네. 뭐 국가대표 같은 경우는 지금 세계 상위 팀 어떤 그 성공률을 보면은 페널티 코너에서 한 60%의 성공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페널티 코너의 어떤 그 중요성 그리고 모든 선수 팀들이 페널티 코너 연습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네. 페널티 코너를 통해서 득점 만들어내고 그리고 그 페널티 코너를 막아내는 연습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렇죠. 네. 뭐 수비 공격 뭐 수비 공격뿐 아니라 어떤 그 슈터들의 하루에 뭐 슈터 연습이 보통 하루에 100개 이상씩입니다. 네. 지금 좋은 찬스입니다. 서클 안으로 들어왔어요. 네. 수비수자가 더 많은 상황인데요. 넘어지죠. 그대로 진행됩니다. 아, 뭐 좀 아깝습니다, 지금. 지금 저쪽에서 심판을 보시는 분이 순천향대학교 지도자이시면서 장영서 선생님이라고 하는데요. 네. 지금 장영서 선생님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대학에서 계시면서 아마 심판을 보시면서 자기 팀의 스카우트를 할 친구들 아마 있을 겁니다. 일석이조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도 그렇고 앞선 공격 장면에서도 이제 정현호 선수부터 시작된 패스를 끊어내면서 계산고등학교가 기회를 맞이했었거든요. 네. 계산고등학교로서는 이런 점도 좀 노려봐야 하겠군요. 네. 지금 보니까 모든 계산고등학교 선수들이 저 센터라인 밑으로 내려있지 않습니까? 네. 나름대로 그 어떤 김철 코치 선생님의 전술인 것 같아요. 네. 숙이고 있다가 쉽게 이제
올라가는 방법인데 움츠리고 있다가 멀리 뛸 수 있잖아요. 그래서 네. 좀 전체적으로 다 수비했다가 속공을 아마 바라는 어떤 그런 플레이를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계산고등학교 현재 전반 초반부터 지금까지의 전략은 역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군요. 그렇죠. 네. 보이겠습니다. 지금 정인호 선수가 앞쪽까지 끌고 나오는 과정에서 휘슬을 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해고등학교는 계속해서 계산고로 몰아붙이고 있고 계산고는 움츠리고 있다. 한 번의 역습 기회. 두 팀의 컬러가 현재까지는 확실하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현재까지는 임해고등학교였던 체력 소모가 조금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전반전을 이렇게 잘 맞추면은 계산고등학교의 어떤 패턴이 아무래도 조금 바뀌지 않을까 아마 예상합니다. 그렇군요. 이 전반 초반 전략을 통해서 상대 체력적인 부분을 또 끌어낼 수 있다면 계산고로서도 새로운 또 전략을 낼 수가 있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제가 어제 또 마침 계산고등학교 대원고등학교 심판을 제가 들어가서 현장에서 선수들 하는 거를 직접 몸소 봤는데요. 네. 특히 계산고등학교는 지금 저 주장 15번 선수 이지훈 선수의 어떤 역할이 어제는 굉장히 두드러졌거든요. 네. 저 친구로부터 다 시작이 됐는데 오늘은 아마 많이 내려서 가지고 지금 수비에 치중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공격에 나섭니다. 제쳐놓고 서클 안쪽으로 패스 연결. 측면에서 휘슬이 울립니다. 빠르게 처리를 하나요? 하지만 이제 그래도 처리할 위치가 다시 조정이 됐죠? 네. 셀프 패스를 통해서 빠르게 연결해 들어갑니다. 크로스인데요. 뒤쪽으로 흘러나갑니다. 지금도 보시면 이지훈 선수가 지금 플레이를 하지 않았습니까? 계산고등학교는. 네. 그리고 하나 시청자분들께서 주의해 주실 점은 서클 앞에서 한 번에 바로 서클의 공이 투입이 안 됩니다. 네. 하키 룰은 지금 보시다시피 5야드를 벗어나야만이 투입이 가능해지는 시기입니다. 투입 가능 선이 선은 따로 없고 그냥 네. 좌우 앞뒤로 해서 5야드를 벗어나야 합니다. 그렇군요. 벗어난 다음에 공이 투입이 돼야 돼요. 그렇군요. 왜냐하면은 예전에는 그런 룰이 없었는데 한 번에 투입을 하다 보니까 바로 선수들이 그 앞에서 굉장한 스피드로 히트로 때려서 안으로 집어넣다 보니까 혹시나 잘못해서 그게 볼이 떠서 맞는 경우가 많이 생기더라고요. 네. 또 위험해서 그 룰을 폐지를 하고 항상 볼을 5야드 이상 끌고 난 다음에 투입하는 방식으로 세계학협회에서 작년부터 그 룰을 바꿨습니다. 선수들이 그 5야드 이상 이동을 한 이후에 투입을 해야 되겠군요. 그렇죠. 네. 이런 미드필드 상황에서는 상관이 없는데 서클 안에 투입하는 경우는 5야드를 벗어난 다음에 투입을 해야 됩니다. 그렇군요. 네. 오! 안쪽으로 서클 안에 골키퍼가 몸을 날렸고요. 슈팅! 들어갑니다. 움츠리고 있던 계산고가 첫 득점 만들어냅니다. 아, 이렇게 된다면 계산고의 작전이 성공했다고 네, 할 수가 그렇게 있을까요?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네. 지금 계속 임해고등학교 밀어붙이다가 몇 번 안 되는 이 공격의 찬스로 계산고등학교가 득점을 성공하지 않았습니까? 네. 아마 이것도 김철이나 했지만 죄송하지만 김철이 개인적으로 또 후배다 보니까 네네. 어떤 말이 헛나왔는데 어떤 김철 그 지도자의 어떤 그런 작전 능력인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해 주셨듯이 업사이드가 없는 상황이고요. 그렇죠. 그리고 김용우 선수가 밀어 넣으면서 팀의 첫 번째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네,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지금 어떤 물먹는 타임이라고 네. 지금 잠깐 20분 끝난 후에 선수들 보호 차원에서 이렇게 물을 먹이고 바로 들어와서 경기 진행하는 그런 지금 타임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첫 번째 득점이 나왔고요. 지금 선수들이 잠시 휴식 시간을 갖습니다. 지금 로컬 룰로 네, 무더운 날씨 속에 경기가 펼쳐지기 때문에 선수들 보호 차원에서 휴식 시간이 주어지겠고요. 계산고등학교로서는 이 휴식 시간을 굉장히 기분 좋게 맞이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네요. 네. 반면에 임해고등학교는 이 시간을 이용해서 조금 이제 한 점 내준 것을 갚아줄 전략을 또 짤 필요가 있겠군요. 네, 근데 계산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지금 이번 대회 나온 팀들 중에 아까 얘기한 그 페널티 코나 네. 성공률이 가장 좋은 팀입니다. 네. 그만큼 아까 말씀드린 14번의 정현우 선수 그 선수의 어떤 페널티 코너 슈팅 능력이 아마 눈여겨보셔야 될 겁니다. 그렇군요. 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임해고등학교가 한 점 뒤져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페널티 코너가 주어졌을 때 또 어떤 플레이를 통해서 득점 만들 수 있을지 또 지켜봐야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뭐 지금 프로필을 보니까 계산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골키퍼 6번 선수 골키퍼 현재 지금 1번의 조용조 선수죠. 조용조 선수가
굉장히 발전적으로 이렇게 느는 게 보이는 친구입니다. 네. 그래서 어떤 슈터와 골키퍼 간의 어떤 그 대결도 아마 볼만할 겁니다. 네. 슈터와 골키퍼 간의 대결, 페널티 코너 상황이 주어지게 된다면 그 대결을 또 주목해야겠군요. 네, 한번 지켜봐 주십시오. 네. 계산고등학교 첫 득점 만들어내면서 전반전이 진행됩니다. 이제 휴식 시간 이후에 다시 또 경기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로컬 룰을 통해서 선수들이 휴식을 가졌습니다. 전반전 이제 약 13분가량의 시간이 남았습니다. 앞서 이제 전반 초반부터 계속해서 공격을 펼치고 몰아붙였던 임해고등학교인데요. 한 점을 먼저 허용했습니다. 측면에서 휘슬이 울립니다. 지금 계산고등학교 10번 선수가 10번 김용우 선수가 골을 넣었죠. 네. 네, 그 친구가 지금 현재 1학년이에요. 아, 네. 네, 1학년인데 현재 지금 팀에서 제일 많은 득점을 하고 있어요. 네. 두 골을 넣고 오늘까지 보면 세 골이네요, 벌써 지금. 지금 굉장히 앳된 얼굴이었었는데 네, 1학년생이었군요. 네, 그렇습니다. 서클 안으로 들어왔어요. 서클 안에서 선수 수비가 성공합니다. 슈팅 서클 안쪽까지는 들어가는 데 성공했었던 임해고등학교 하지만 슈팅은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지금 계산고등학교 학생들은 특히나 머리들을 다 또 짧게 잘라서 네. 이제 몇 학년인지 구분하기가 조금 쉽지가 않습니다. 다들 어려 보여요. 네. 지금 계산고등학교 벤치를 한번 보시면은 네. 그 감독 선생님 이현석 선생님 계시잖아요. 네. 지금 초창기부터 계산고등학교 쭉 계시면서 어떤 열의가 굉장하신 분이에요. 네. 코치 선생님뿐만 아니라 운동장에서 한번 목소리 소리를 한번 치시면은 정말 호랑이 같은 우렁찬 목소리를 가지고 계시고 선수 아이들이 그런 또 우렁찬 목소리에 어떤 그 기를 받아서 아마 열심히 뛰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머리도 아마 감독 선생님이 아마 저렇게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그렇군요. 요즘 고등학교에서 저렇게 머리를 삭발 비슷하게 한다는 거는 정말 어려운 일이거든요. 네. 저도 현재 고등학교 교사로 있지만은 아이들 두발 문제가 최고의 이슈잖아요. 그렇죠. 근데 운동선수 요즘 아이들이 저렇게 선생님 말을 잘 듣는다는 것은 정말 탄탄한 어떤 팀워크 잘 이루어지고 있는 팀이라고 아마 보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선수들이 열의를 나타낼 때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머리를 짧게 자르고 네. 통일감을 또 주는 모습들이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계산고등학교는 그 점을 또 지켜가고 있군요. 전방으로 길게 패스를 넣어줬습니다. 굴절됐고요. 바깥쪽 벗어납니다. 네, 조금 지금 임해고등학교 포지션을 한번 체크해 보시면은 네. 14번에 지금 정현호 선수가 올라와 있잖아요. 그래서 네. 한 골이 뒤지다 보니까 저 친구가 뒤에 있다가 전방까지 이제 투입이 되는 어떤 그런 포메이션으로 지금 반영이 됐네요. 이제 전반 초반 중반을 지나가는 상황에서는 정현호 선수가 자신의 진영에 있었는데 그렇죠. 이제 상대 진영으로 넘어와서 플레이를 펼치는군요. 아무래도 뭐 이제 한 골 두 골 싸움이다 보니까 정현호의 크로스 뒤쪽으로 막아냅니다. 슈팅 서클에서 벗어나면서 위기를 모면하는 계산고등학교입니다. 센터라인 부근이죠. 다시 한번 볼을 차지하는 임해고등학교. 지금 이 뒤쪽에 원래 자리를 잡고 있었던 선수가 정현호 선수인데 앞쪽까지 갔고요. 다시 또 돌아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 앞쪽에 자리를 잡고 있군요. 네. 아예 이제 내려가 있네요. 네. 임해고등학교로서는 동점골을 노리는 작전이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그래야죠. 네. 얼른 지금 뭐 계산고등학교가 지금 전체적으로 다 내려와서 수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쉽게 이렇게 골 넣기가 어려울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현호 선수 같은 선수가 올라가서 공격을 하고 있네요. 지금 상대 이제 탄탄한 수비벽을 뚫기 위한 작전이라고 할 수가 있겠군요. 지금 볼 잡은 저 이지훈 선수 계산고등학교 보시면 저 친구가 아마 저 친구로부터 이미 계산고등학교는 플레이가 시작된다고 보시면 빠를 것입니다. 네. 이지훈 선수가 신장도 굉장히 좋은 선수로 또 보이고요. 뒤쪽에서 임해고등학교 골을 잡고 있습니다. 이제 10분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전반전 선취골 계산고등학교 팀의 1학년생인 김용우 선수가 득점 올리면서 1대0 앞서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디펜딩 챔피언 계산고등학교인데요. 네. 바람 계속해서 이제 선수들이 경기를 펼치는 이제 측면에서 많이 불어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떻게 보면 해도 조금 가려지면서 선수들 플레이하기에는 조금 더 상황이 나아지지 않았나 생각도 드네요. 네, 지금 뭐 기온이나 어떤 날씨 관계는 최상의 어떤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는 날씨인 것 같습니다. 네. 결승전에 선수들이 최상의 컨디션을 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아마 전반 끝나고 바람이 많이 불기 때문에 이 운동장 그라운드 상태가 아마 많이 물이 없어졌을 거예요. 네. 아마 전반전 끝나고 다시 한번 이렇게 물을 뿌려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군데군데 보시면 이렇게 마른 그 부분이 많이 생기잖아요. 네. 저런 부분에서 애들이 학생들이 선수들이 넘어졌을 때 위험을 초래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선수들 부상 위험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말씀해주신 대로 경장 곳곳에 벌써 물이 또 많이 마른 모습이에요. 지금 볼 잡은 8번. 네. 지금 김남성 선수 대상고등학교 유일하게 두 명인 3학년 중에 한 명입니다. 네. 주장 이지훈 선수와 김남성 선수가 3학년인데 저 두 친구의 역할이 오늘 굉장히 두드러지고 있네요. 그렇군요. 깊숙한 쪽으로 하지만 벗어났습니다. 오랜만에 계산고등학교도 끌고 올라오면서 공격을 한 차례 시도해봤습니다. 네. 뭐 혹시나 있다 보면은 지금 보잖아요. 다 내려오잖아요 선수들이. 네. 지고 있을 경우는 저 앞에 다 앞에서 포진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선수들이. 아무래도 이제 경기 상황, 득점 상황에 따라서 뭐 포지션이 네, 많이 달라지는군요. 그렇습니다. 하키 경기가 축구와 인원수가 똑같습니다. 네. 11명 운동하는 거 똑같은데 조금 틀린 방식이 축구는 뭐 한 경기에 3명의 선수밖에 이렇게 교체 선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키 같은 경우는 엔트리에 있는 선수는 누구나 다 한 번이 아닌 10번도 상관이 없고 100번도 상관이 없고 나와서 지도자의 의견을 지도자의 지시를 따르고 들어가고 자꾸 이렇게 바꿔줄 수가 있어요. 그렇죠. 자유롭게 교체가 가능하죠.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은 볼이 떠서 투입이 됐지만은 주위에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위험하지 않기 때문에 파울을 안 부른 거예요. 네. 아무래도 이제 김홍래 해설위원께서 올림픽 국제 심판으로 활약을 하고 계시다 보니까 심판 입장에서도 또 많이 설명을 해주실 수가 있군요. 네. 심판들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네. 지금 같이 뛰어야 되고 굉장히 볼이 빠르다 보니까 위치 선정이 굉장히 필요한 또 심판의 역할이거든요. 네. 심판의 체력 소모도 굉장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뭐 제가 지금 국제 무대에 나가면은 항상 저희들도 체력 테스트를 받고 대회에 임합니다. 아, 네. 네. 저희도 뭐 항상 우리나라 선수들, 우리나라 지금 지도자들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렇군요. 바퀴 심판의 역량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 두 선수를 뚫어내면서 전반까지 하지만 휘슬을 울립니다. 발에 맞았습니다. 지금. 네. 다시 경기가 재개되고요. 뒤쪽에서 패스 연결 차단시켰죠. 지금 부상이 있습니다. 지금 심판이 네. 빨리 체크해야 되는데요. 예, 바로 체크합니다. 그렇군요. 지금 경기가 잠시 중단돼서 임해고등학교 한 선수가 지금 쓰러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패스하는 그 히트하는 동작에서 볼을 때린 후의 동작에 어떤 너무 근접해 있다 보니까 네. 몸에 맞았네요. 박창현 선수였었는데 박창현 선수가 쓰러져 있다. 일단 일어섰습니다. 이제 옆구리 쪽에 통증이 조금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그러네요. 네. 잠시 중단이 됐었고요. 네. 앞선 장면이었거든요. 히트를 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감독 선생님이 화난 이유가 네. 좀 부상에 염려가 있지 않는 너무 위험하게 플레이를 하는데 저걸 가만두냐 어떤 네. 그런 의지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굉장히 보호 차원에서 그렇게 어필을 하는 거는 나름 뭐 정당하긴 하지만은 심판한테 그렇게 직접적으로 이렇게 마루톤 하시는 거는 좀 안 좋은 경우죠. 그렇죠. 이제 네. 4대 4 상황 계산고등학교 끌고 올라오면서 패스를 넣어주는데요. 흘러나갑니다. 지금도 말씀해주신 이제 3학년생 김남성 선수부터 또 출발을 하는 모습이 네. 있었군요. 8번에 김남성 선수가 패스를 넣어주는 모습이 있었는데요. 슈팅 서클 안에서는 흘러나갔습니다. 이제 전반전도 많은 시간이 흘렀고요. 얼마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제 5분 가량 남았네요. 네. 계산고등학교 첫 득점이 나오면서 1대0으로 현재 앞서가고 있고요. 전반전 현재 상황까지는 뭐 페널티 코너나 이런 상황이 나오지는 않고 있어요. 그러네요. 네.
굉장히 지금 대상고등학교가 수비를 잘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네, 반칙을 내주지 않고 지금 네. 완벽히 막아낸다고 볼 수가 있겠군요. 전반전에 전반 한 15분을 굉장히 잘 버텨줬기 때문에 또 이런 결과가 초래가 됐네요. 그렇군요. 상대를 흔들 수 있는 수비였군요. 네. 반칙 불려집니다. 셀프 패스를 통해서 빠르게 연결해 들어가는 임해고등학교. 안쪽까지 스틱을 피해가면서 플레이 펼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서클 안에서 네. 발에 맞았습니다. 그렇군요. 때문에 페널티 코너를 줬습니다. 아, 지금 안쪽에서 자리를 잡고 있었던 선수 김진석 선수는 아니라고 항의를 해보고 있어요. 김진석 선수가 이야기를 해봤지만 이미 판정은 내려졌습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드디어 또 상황이 보시죠. 나오네요. 네. 네, 아, 이 장면에서 네. 발에 맞는 모습이 있었군요. 지금 주장이 와서 심판한테 어필을 하고 있잖아요. 네. 하키 경기는 본인들의 의견과 심판들의 의견이 조금 틀릴 경우는 주장이 한 번에 한번 어필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네. 지금 어필을 한번 하고 다시 지도자한테 가서 이런 상황 때문에 파울을 불었다라고 한번 설명을 하시는 걸 겁니다. 네. 주장을 통한 정식 어필만이 네. 허용이 되는군요. 허용이 됩니다. 네. 아무래도 예의를 가장 중요시하는 경기이다 보니까요. 자, 이제 드디어 또 저희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던 상황이 또 연출이 되겠습니다. 네, 한번 지켜봐 보시죠. 14번 네. 선수의 어떤 푸시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네. 정현호 선수가 또 어떻게 처리를 하고 이제 페널티 코너 상황을 어떤 식으로 맞이하게 될 것인지. 아, 지금 상황은 네. 코치 선생님이 이제 심판한테 얘기를 듣고요. 어떤 본인들의 의견이 조금 정당하다고 다시 한번 의견을 조율해 달라고 하는 상태인데. 네. 일단은 이미 이제 판정이 내려진 상황이 되겠고요. 잠시 경기가 중단됐습니다. 지금 저희 어떤 지도자 선생님들의 어떤 좀 고쳐야 될 부분 이런 점이 있어요. 한국 네. 하키가 조금 발전이 되려면은 어떤 지도자 역할에 물론 잘 가리키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어떤 심판에 대한 판정에 대해서 바로 이렇게 불복을 하거나 그런 경우는 좀 없었으면 합니다. 네. 지금도 느린 그림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셨고요. 네, 지금 이제 계산고등학교에서 인정을 하고 수비로 네. 들어갔습니다. 다시 이제 위치를 잡게 됩니다. 네. 이 지금 상황인지 포지션이 바로 페널티 코너가 그렇지. 진행되는 상황이죠? 네. 저 보시면 이제 골키퍼 포함해서 선수들이 다섯 명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보시다시피 제일 먼저 선발 뛰어나오는 선수는 손 보호대, 마우스피스, 얼굴 보호대 다 했어요. 그렇습니다. 안쪽으로 이어졌고 슈팅이 벗어납니다. 서로의 기회를 맞이했었던 임해고등학교인데요. 그리고 지금 계산고등학교 한 선수가 쓰러져 있어요. 발목 부근을 부여잡고 있습니다. 네. 아마 뛰어나오는 과정에서 네. 충돌이 있는 상태에서 발목이 조금 어긋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 선수들이 특히나 이 페널티 코너 상황에서는 또 위험한 상황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보호구를 확실히 또 착용하고 나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부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네. 지금 보호대하고 상관없이 제가 보기에는 한번 보시죠. 네. 끌고 나오고 이 이후 네, 상황에서 예, 예, 예. 아, 그렇죠. 네. 신체적 접속이 있는 상태에서 발목이 꺾였네요. 그렇군요. 네. 지금은 이제 슈팅을 한 이후에 체중이 실린 상황이었어요. 정현호 선수가 쓰러지는 상황에서 그 발이 그 밑으로 들어가면서 조금 부상을 입은 것으로 보여요. 네. 네. 조금 심각한 상태가 아니길 바라야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선수들이 아무래도 뭐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부상당하지 않고 끝까지 플레이를 펼치는 것이 되겠고요. 일단은 체크를 한 이후에 바깥쪽으로 경기장 바깥으로 벗어나고 있습니다. 7번 손다인 선수네요. 네. 손다인 선수인데 뭐 여기 지금 프로필 양력에 보면은 체력하고 스피드가 굉장히 좋은 선수로 스피드가 좋다 보니까 페널티 코너 수비 시에 1선발로 네. 튀어나왔네요. 가장 먼저 슈팅을 몸으로 또 막아내는 네, 역할을 네, 하는 선수가 그렇습니다. 되겠죠. 큰 부상이 아니길 좀 바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다리를 절면서 일단 경기장 바깥으로 벗어났고요. 다시 경기가 재개되겠습니다.
일단 전반 35분, 후반 35분이 진행이 되겠고요. 이제 또 중간중간에 경기가 중단된 상황의 시간이 또 소급 적용되겠습니다. 그 부분도 이제 본부석에서 확실히 시간을 체크하고 진행을 하죠. 네, 그렇죠. 네. 지금 전광판 시간은 타임은 멈췄어도 저 기록실에 있는 타임이 멈췄다가 다시 시작이 된 거니까 저 시간으로 이제 종료 시간을 알려줄 겁니다. 그렇습니다. 플레이 시간 정확하게 35분을 지키고요. 그 이후에 전반전이 종료되겠습니다. 계상고등학교 공격에 나서보지만 수비를 통해서 볼을 뺏어냈습니다. 임해고등학교. 지금 공격에 나서면서 수비 숫자도 많이 적어진 상황인데요. 패스를 차단시킵니다. 네, 오늘 저 계상고등학교 이지훈 선수가 마찬가지로 많이 내려와서 수비를 도와주고 있네요. 네. 가운데에서. 계상고등학교는 이지훈 선수 뭐 뒤쪽에 내려와서 네. 수비를 또 펼쳐주고 있고 정윤호 선수가 반대로 임해고등학교에서 그 역할을 하다가 지금 전방으로 또 올라와 있는 네, 상황이고요. 그렇죠. 지금은 완전 최전방 공격수가 됐네요. 네. 멀티미디어로 어떤 플레이를 하는 친구네요. 그렇군요. 정현호 선수가 전방에 나가면서 이제 임해고등학교 패스도 정현호 선수 쪽을 보면서 패스를 넣어주는 경우들이 있었고요. 볼이 떴습니다. 네. 지금은 앞에 사람이 없었어도 볼이 떠서 우리 상대편 공격수의 어떤 정면으로 왔기 때문에 위험하다고 해서 파워를 불었습니다. 빠르게 안쪽으로 들어갑니다. 서클 안에서의 슈팅. 아쉽네요. 굴절되면서 벗어납니다. 네. 하키는 농코나가 없어졌어요. 네. 농코나가 없어지고 나간 지점에서 수직으로 나와서 저 25야드 선상에서 공격이 시작이 됩니다. 그렇군요. 수직으로 나와서 이제 플레이를 펼치게 되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25야드 지점에서 다시 경기가 재개되었고요. 그 부분도 FIG 세계학회연맹에서 올해부터 바꿔서 시행을 하게 됐습니다. 네. 더 빠르게 공격을 진행하고 공격수가 좀 더 넓은 공간을 차지할 수 있는 그런 룰을 만든 거죠. 농코나 했을 네. 경우는 끝에서만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좁은 공간인데 수직으로 끌고 나와서 더 넓게 공격을 하라고 공격적으로 하키를 만드는 거죠. 좀 공격적으로 선수들이 플레이를 펼치기에도 공격에서 더 유리한 모습이 되겠고요. 그렇죠. 보시는 분들께서도 좀 박진감 있게 보실 수 있을 네, 것 같아요. 진행이 빨라졌어요. 네. 빠른 플레이를 통해서 더 재미있는 요소들을 많이 만들어냈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룰 개정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계상고등학교 전반전 앞서면서 현재 경기 종료까지는 많은 시간이 남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전반전 종료까지는 이제 시간이 남지 않았고요. 일단 계상고등학교 7번 선수 약간의 부상이 있었는데 후반전에 어떨지 또 지켜봐야겠고요. 들어오길 좀 바라야겠네요. 네. 아마 이렇게 저희가 바라봐도 큰 부상은 아닌 것 같네요. 네. 순간적으로 벗겨서 순간적으로 어떤 고통이 온 것 같네요. 지금 움직이는 거 보니까 네. 아마 후반전에 들어올 수 있을 것 같네요. 좀 휴식을 취한다면 다시 뛸 수도 있겠군요. 아... 서클 안쪽으로 패스하지만 뒤쪽으로 흘러나갑니다. 계상고등학교 공격에 나서네요. 센터라인 부근까지만 끌고 갔습니다. 임해고등학교 앞선 페널티 코너 상황에서 득점 만들어내지 못했는데요. 안쪽으로. 네, 일단 이제 전방에 정현호 선수가 있죠. 줄 꽂 찼습니다. 케이비 됐어요. 패스를 올립니다. 좁은 공간에서 공이 떴기 때문에 파울을 불어주셨네요. 네. 전반전 한 점 앞서 나가는 디펜딩 챔피언 계상고등학교입니다. 길게 처리를 하죠. 계상고등학교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이렇게 전반을 그대로 마치는 점이 굉장히 또 중요하겠고요. 오늘 밖에서 관중석에서 하키 지인분들이 많이 관람을 하고 계신데 네. 좀 의외로 지금 보고 계실 거예요. 아마 좀 네. 임해고등학교가 낮다고 평가를 다 해주셨는데 이런 결과는 조금 나름대로 계산이 어떤 작전을 잘 짜서 지금 플레이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하실 거예요. 볼을 뺏어냈습니다. 다시 공격에 나와서는 계상고등학교입니다. 치고 들어갑니다. 안쪽까지 슈팅 서클 아니에요. 슈팅 가로막힙니다. 좋은 찬스였는데 아쉽네요. 지금도 임해고등학교의 조영조 골키퍼가 나와서 처리하는 모습이 있었죠. 잘 나왔어요. 지금 네. 아주 각을 줄이면서 미리 아주 잘 나왔어요. 임해고등학교 이번에는 막아낸 이후에 공격에 나섭니다. 크로스 연결 서클 옆쪽으로 벗어납니다. 저 지금 양쪽 골키퍼를 보시면은
손, 손보호대 뭐 모든 보호대를 다 하고 있잖아요. 네. 보시는 분은 굉장히 무겁겠다 생각은 하겠지만 네, 전반전이 끝났네요. 다행히 또 계산고등학교가 어떤 전반전을 잘 치렀네요. 지금 뭐 다양한 장비를 차고 또 막아내고 있는 모습이고요. 전반전은 계산고등학교가 1-0으로 앞서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전반전 계산고등학교에게는 최고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임해고등학교는 뭐 페널티 코너 상황이 만들어지긴 했었는데 동점까지는 가지 못했어요. 네, 아쉽네요. 한 차례 밖에 또 찬스가 없었기 때문에 좀 뭐 계산고등학교 뭐 일단 전반전은 수비 승리라고 볼 수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과연 양 팀 간의 남자 고등학교부 결승전 경기 후반전은 어떻게 펼쳐질까요? 전반전이 1-0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전반전 계산고등학교 1-0으로 앞서면서 마무리가 됐고요. 저희는 잠시 쉬었다가 후반전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1920년 7월 13일 건강한 육체에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여 민족정기를 살리자라는 깊은 뜻을 품고 대한체육회의 모태인 조선체육회를 창립 스포츠를 통해 자주독립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역경 속에서도 활발한 체육활동으로 민족토원을 살려오던 대한체육회는 해방 직후 정치적, 사회적 혼란 속에서도 조선올림픽위원회를 설립하여 IOC에 정식으로 가입 1948년 생모리츠 동계올림픽 런던 하계올림픽 출전을 시작으로 신생독립국 대한민국의 존재를 전 세계인들에게 알리게 됐으며 한국 스포츠가 세계무대로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민족기관으로 출범한 대한체육회는 대한민국의 희망을 품고 세계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De la 16e Olympiade en 1900 à la ville de Séoul. 1988년 9월 17일 한민족의 영광, 영원한 감동, 평화, 조화, 전진 이념의 갈등을 넘어 올림픽의 이상을 가장 잘 실현한 20세기 최고의 무대 대한체육회는 88 서울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통해 대한민국 스포츠 역사뿐만 아니라 세계올림픽사에 한 획을 그으며 대한민국을 스포츠 선진국 반열에 올려놓았습니다. 또한 시드니올림픽을 시작으로 9차례 진행된 남북공동 입장을 통해 전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켰으며 다양한 국제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는 물론 박태환, 김연아, 장미란 등 세계적인 스타들의 눈부신 활약과 함께 스포츠 강국 대한민국의 위상을 전 세계에 드높이고 있습니다. 2018 awarded to the city of Pyeongchang. 온 국민의 염원이었던 2018 평창 동계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유치함으로써 세계 4대 메이저 스포츠 이벤트를 모두 개최하는 그랜드슬램을 달성함은 물론 각종 국제 대회를 성공적으로 유치하는 등 대한민국의 꿈과 희망을 위해 대한체육회는 지금 이 순간에도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22회 소치 동계올림픽 대회 출전한 선수단 여러분에게 축하와 격려의 인사를 드립니다.
김연아기. 진정한 소치 동계올림픽의 챔피언 김연아 선수입니다.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으로부터 대한민국의 이성의 평창 군수가 전 국민을 하나로 만드는 힘 스포츠. 대한민국 스포츠를 세계 10강 대회에 올려놓는 기적의 역사를 만들어온 대한체육회는 이제 세계 스포츠의 리더로서 더 큰 꿈을 꿉니다. 온 국민의 희망을 품고 세계를 향해 도전하는 그 순간 대한체육회가 힘차게 응원합니다. 대한체육회. 1920년 7월 13일 건강한 육체에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여 민족 정기를 살리자라는 깊은 뜻을 품고 대한체육회의 모태인 조선체육회를 창립. 스포츠를 통해 자주 독립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역경 속에서도 활발한 체육활동으로 민족 토혼을 살려오던 대한체육회는 해방 직후 정치적, 사회적 혼란 속에서도 조선올림픽위원회를 설립하여 IOC에 정식으로 가입. 1948년 생모리츠 동계올림픽, 런던 하계올림픽 출전을 시작으로 신생 독립국 대한민국의 존재를 전 세계인들에게 알리게 됐으며 한국 스포츠가 세계 무대로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민족기관으로 출범한 대한체육회는 대한민국의 희망을 품고 세계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De la 16e Olympiade en 1900 à la ville de Séoul. 1988년 9월 17일 한민족의 영광, 영원한 감동,
평화, 조화, 전진. 이념의 갈등을 넘어 올림픽의 이상을 가장 잘 실현한 20세기 최고의 무대. 대한체육회는 88 서울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통해 대한민국 스포츠 역사뿐만 아니라 세계올림픽사에 한 획을 그으며 대한민국을 스포츠 선진국 반열에 올려놓았습니다. 또한 시드니올림픽을 시작으로 9차례 진행된 남북공동입장을 통해 전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켰으며 다양한 국제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는 물론 박태환, 김연아, 장미란 등 세계적인 스타들의 눈부신 활약과 함께 스포츠 강국 대한민국의 위상을 전 세계에 드높이고 있습니다. 2018 awarded to the city of Pyeongchang. 온 국민의 염원이었던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유치함으로써 세계 4대 메이저 스포츠 이벤트를 모두 개최하는 그랜드슬램을 달성함은 물론 각종 국제대회를 성공적으로 유치하는 등 대한민국의 꿈과 희망을 위해 대한체육회는 지금 이 순간에도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22회 소치 동계올림픽대회 출전한 선수단 여러분에게 축하와 격려의 인사를 드립니다. 제26회 문화체육관광부장기 전국 중고학기대회 남자 고등부 결승전 경기 함께하고 계십니다. 전반전은 1대0으로 계산고등학교가 앞서면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계산고등학교 입장으로선 최고의 상황을 맞이하면서 후반전을 맞이할 수 있겠고요. 이제 반면에 임해고등학교 입장으로서는 따라붙어야 할 한 점 그리고 또 뒤집어야 할 한 점이 현재 만들어져 있습니다. 과연 양 팀이 후반전에 어떤 경기를 또 펼쳐줄까요? 전반전 초반에는 임해고등학교가 정말 많이 몰아붙이는 양상이 있었는데 반면에 첫 득점은 계산고등학교에서 나왔어요. 네, 어떤 작전의 승리죠. 네, 이제 양팀이 진영을 바꿔서 후반전을 맞이하겠습니다. 왼편에서 오른편 공격 펼치는 계산고등학교, 오른편에서 왼편 공격 펼치는 임해고등학교입니다. 임해고등학교의 사실 이 페널티 코너 상황에 대한 기대도 있었고 그리고 어떤 식으로 또 진행이 될 건가 주목을 많이 받았었는데 득점 만들어지지 못했습니다. 임해고등학교 학생들 입장으로서는 굉장히 기분이 또 아쉬울 것 같아요. 네, 오늘 뭐 워낙에 지금 계산고등학교에서 임해고등학교 학교에 잘하고 나왔어요. 네. 임해고등학교가 굉장히 공격적인 학생인데 어떤 초반에 그 맥을 다 끊기다 보니까 공격적인 것처럼 안 나오고 그렇군요. 아무래도 두 팀이 서로 연습 경기도 굉장히 많이 하고 서로를 잘 아는 팀들 간의 대결이다 이런 점도 말씀해 주셨는데 그 부분에서 현재 계산고등학교가 철저히 준비를 했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계산고등학교, 임해고등학교의 대결이 되겠습니다. 이제 후반전이 시작이 되고 있고요. 참고로 임해고등학교 지금은 퇴임을 하셨지만은 최희규 선생님이라고 창단을 하신 분이 있어요. 네. 그분이 항상 하시는 말이 임해고등학교는 세 골 내주고 항상 시작을 한다라고 했어요. 그만큼 자신도 있거니와 아이들이 그만큼 초반에 어떤 그 풀어나가지 못하는 그 어떤 스타일이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도 임해고등학교가 조금 뭐라고 할까 잘 못 풀고 있어요. 네. 자신감도 말씀해 주신 대로 좀 엿보이는 뭐 말씀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한편으론 또 팀의 스타일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네요. 네, 전반보다 이제 후반부에 더 강한 모습을 보일 수 있는 팀이 되겠군요. 네, 아무래도 조금 역전승이 항상 많은 팀이 제일 많이 한 팀이 또 임해고등학교예요. 네. 정인호 선수 끌고 나오면서 패스하는 과정에서 다리에 맞았고요. 다시 진행이 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이제 골키퍼는 다리로 처리를 해도 네. 가능하죠. 모든 공을 누르거나 네. 공에 뭐 유니폼에 공이 껴져 있거나 그럴 경우에만 심판의 어떤 판정이 필요하고요. 나머지는 다 사용을 해도 됩니다. 어떤 식으로 처리해도 상관이 없군요. 그렇습니다. 네. 지금 골키퍼 양측 골키퍼들이 어떤 뭐 덥겠다 무겁겠다 생각하겠지만은 장비들이 워낙에 지금 좋아졌기 때문에 네. 굉장히 지금 가볍습니다. 장비들이 지금 그러다 보니까 골키퍼의 어떤 역량 그 움직이는 역량 거리가 굉장히 전에보다 넓어졌어요. 그렇군요. 이제 활동 반경이 확실히 넓어졌다고 볼 수가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고 패스를 끊어냈습니다. 계산고등학교 역습에 나섭니다. 수비 숫자가 많지 않아요. 빠르게 끌고 들어가죠. 상대 진영까지 넘어왔습니다. 슈팅 서클 안쪽으로 패스 연결. 1대 상황 막아냈습니다. 네. 슈팅 막아냈고요. 다시 한번 슈팅 안쪽으로 들어갑니다. 굴절되면서 계산고등학교가 두 번째 득점을 만들어냅니다. 또 10번이에요. 네. 계산고등학교 10번 선수 또 김영우 선수. 네. 오늘만 두 골이네요 벌써. 1학년이 참 침착하게 저렇게 지금 골대 앞에서 이렇게 띄워서 공을 넣는다는 게 쉬운 게 아닌데 참 침착하게 잘했네요. 아 지금 전반전에 첫 득점 그리고 후반전에도 시작하자마자 득점을 올렸습니다. 말씀해주신 대로 1학년생이 두 개의 득점 만들어내는군요. 아 참 이쁘네요. 정말 유망주네요. 그리고 네. 게다가 지금 이제 결승전 무대거든요. 그렇죠. 네. 굉장히 본인도 굉장히 성장하는 어떤 과정이에요. 지금 자기가 이 게임을 보면 빨리 타임 잡아야 돼요. 아이고. 지금 이런 경우에요. 네, 지금 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지금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빨리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 것 같아요. 네. 아까 제가 말씀드린 파울, 그러니까 서클 앞에서 바로 투입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이런 경우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네. 근데 지금은 서클 앞이 아니라 바뀌어서 이제 한 번에 투입이 가능했지만은 그래도 너무 위험했네요. 지금. 그렇습니다. 지금은 처리를 공이 정지된 상황에서 처리라는 과정에서 네. 그대로 볼에 맞았거든요. 이제 볼도 굉장히 단단하죠. 네, 아니, 단단하죠. 네, 일단 선수 주장 선수예요. 이지훈 선수네요. 그렇습니다. 이지훈 선수가 앞쪽에서 이제 버티고 있던 상황이었었는데 패스를 할 곳을 지켜보고 넣는 과정에서 네, 일단 얼굴에 맞았어요. 네. 이지훈 선수가 큰 부상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해설을 하고 있지만 이런 경우가 좀 안 나왔으면 항상 달아내거든요. 그렇죠. 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보셨을 때 참 위험한 경기 그러구나라는 것을 느낄까봐. 네. 골 장면이네요. 앞서 김용우 선수의 득점 장면이죠. 지금 그 처리가 참 좋았어요. 슈팅까지도 했고 두 번째 리바운드 처리에서 골이 들어갔는데 네. 띄워서 넣는 동작 참. 하키가 이런 건 참 이쁩니다. 플레이가 참 어린 선수가 저 당황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 상황에서 또 침착하게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스틱을 굉장히 높게 들었잖아요. 네. 전에는 어깨 높이밖에 이제 허용이 안 됐었어요. 네. 근데 또 이것도 진행을 더 매끄럽게 하기 위해서 스틱을 위로 드는 것도 허용을 했죠. 네. 대신 위로 들어서 이렇게 안쪽으로 패스 연결에 들어갑니다. 다시 한번 1대1 찬스 막아내는군요. 막아낸 조용주 골키퍼. 조용주 골키퍼가 후반전 들어서 바빠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네요. 다행히 이지훈 선수가 큰 부상이 아닌 것 같네요. 네. 네. 저것도 다행히 마우스피스를 꼈기 때문에 그렇죠. 네. 큰 부상을 방지할 수 있었던 겁니다. 네. 아유 들어오네요. 그렇군요. 박수 쳐주고 싶네요. 네. 박수 쳐주고 있네요 지금. 그렇죠. 학부모님들께서 이지훈 선수가 이제 출전한 준비를 마치자 박수가 쏟아졌고요. 네. 학부모 형분들 뭐 지금 경기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참 많이 걱정을 했을 네, 겁니다. 그래요. 네 그래요. 이건 뭐 이지훈 팀 학부모뿐만 아니라 양팀 모든 학부모들이 지금 그렇게 쳐주셨을 거예요. 아이고 다행입니다. 네. 저희도 쳐주고 싶네요. 그렇습니다. 이지훈 선수가 다행히 이제 경기에 네, 다시 네. 투입이 됐습니다. 아직까지는 약간은 또 불편한 것으로 보이지만 또 시간이 흐르면서 또 괜찮아질 것으로 보이고요. 말씀해주신 대로 이런 점 때문에 보호 도구, 뭐 마우스피스 이런 도구들이 굉장히 또 중요하겠군요. 네, 아주 저희 한국 하키에서는 마우스피스 적용이 굉장히 아주 잘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큰 부상을 막을 수 있지 않나 네, 생각이 이게, 들어요. 네, 처음에는 불편해서 학생들이 굉장히
끼질 못했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뭐 이거 도입된 지가 한 2년이 됐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모든 선수들이 잘 하고 있네요, 본인들이. 그렇게 이렇게 또 마우스피스를 했기 때문에 선수들이 큰 부상을 막을 수가 있었고요. 네, 지금 네. 특히나 그랬죠. 그렇습니다. 네. 안쪽으로 패스 연결하는 과정에서 다리에 맞았군요. 네. 정윤호 선수가 직접 만들었네요. 그렇습니다. 네. 아, 일단 전반전에 맞이했었던 페널티 코너에서는 득점 만들어지지 않았는데요. 앞선 장면 네. 다시 보시죠. 본인이 끌고 들어가서 본인이 발을 맞히네요. 네. 일단 앞서 이제 정현호 선수가 또 처리를 하는 모습이 있었고요. 김홍래 해설위원께서도 너무 정면으로만 가지 말고 좀 측면 다양한 네네. 방법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런 점이 또 적용되지 않았나 생각이 드네요. 네, 금방 또 알아차렸나 보다. 전반전 내내 센터에서만 공격이 들어가가지고 밀집된 상태에서 어떻게 그 많은 인원을 뚫고 나갈 수 없잖아요. 네. 하키 경기는 특히나 이렇게 라이트 플레이, 오른쪽 플레이를 제일 많이 선호하고 있어요. 네. 페널티 코너 이너지입니다. 보시죠. 막아놓는 과정에서 볼이 뒤쪽으로 튀었습니다. 아쉽네요. 여기서 아이고. 슈팅을 만들지 못하는군요. 임해고등학교 오히려 계산고등학교 기회를 맞이합니다. 정현호 선수 아깝게 지금 생각하고 있네요. 네. 쏴보지도 못하고. 임해고등학교에게 전반전에 한 차례 그리고 후반전에 한 차례 페널티 코너가 만들어졌지만 이번 상황에서는 더욱더 진한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네. 다시 보실까요? 뒤쪽으로 튀어나갔어요. 지금 잡아놓는 선수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잡아놓는 선수가 정현호 슈터의 어떤 가장 좋아하는 위치에다가 공을 잡아줘야 되는데 네. 1차적으로 그걸 못했어요. 지금. 그렇군요. 아, 좀 긴장을 했을까요? 박창현 선수가 막아내는 과정에서 볼이 뒤쪽으로 흘러갔습니다. 네. 그리고 전방으로 패스가 차단됐습니다. 계산고등학교 주고받는 패스 과정에서 다시 한번 끊어냈습니다. 아, 표정재 선수가 볼을 끊어냈고 패스를 흘립니다. 창윤이 준비하죠. 표정제. 아, 지금 스틱끼리 또 충돌이 있었어요. 지금 심판이 못 봤어요. 네. 아 봤어요, 봤어. 제가 지금 얘기하고 싶었던 건데요. 저 18번 선수. 네. 5분을 줍니다. 아, 옐로 카드. 옐로 카드가 나오는군요. 방송에서 보시겠지만은 하키는 이 전면만 기구는 전면만 사용을 해야 되는데 지금. 백스틱에서 뒷면을 사용을 했어요. 네. 뒷면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이게 고의냐 아니냐도 많이 따지는데 완전 고의적으로 뒷면을 사용해서 심판이 그걸 바로 봤네요. 네. 봤기 때문에 5분 퇴장을 주었네요. 그렇군요. 이렇게 네. 된다면 임해우도 굉장히 또 불리한 상황 맞이하는군요. 네. 지금 한 선수가 아까운데 지금. 지금 한 명이 적은 상황에서 5분이라는 시간도 굉장히 긴 시간이 되겠고요. 크죠. 네. 보시면 이제 스틱을 보시면 앞쪽 면 이제 평평한 면이 네. 있고 뒤쪽은 좀 둥근 면이 있죠. 아이스하키는 양면을 다 사용하지만은 이 필드하키 같은 경우는 한쪽 면만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도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이게 고의냐 아니냐에 따지는 건데 어떤 고의성이 굉장히 다분한 플레이를 했기 때문에 심판이 5분 퇴장을 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표정재 선수가 5분 퇴장, 옐로 카드를 받으면서 5분 퇴장을 당했습니다. 다시 보실까요? 우선 장면, 네, 이전 장면에서 네, 또 장면. 네, 상황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요. 글쎄요, 지금 임해고등학교 입장으로서는 계속해서 악재가 조금 쌓이는 듯한 모습이네요. 네, 조금 그러네요. 네. 게임의 운이 조금 덜 딸고 있네요. 네. 페널티 코너 상황에서도 뭐 득점뿐만 아니라 슈팅까지 만들어내지 못하는 모습이 있었고 그리고 5분 퇴장까지 11명 대 10명의 싸움입니다. 하지만 일단 임해고등학교 계속해서 쉬지 않고 공격을 몰아붙이고는 있습니다. 이 단단한 수비벽을 어떻게 뚫어낼까요? 저 좁은 공간에 지금 수비까지 골키퍼까지 10명의 선수가 있잖아요. 네. 어렵고 저 골키퍼가 쉽진 않거든요. 그렇죠. 10명의 선수들 거기다 뭐 공격수에다가 스틱까지 네. 굉장히 좁은 공간이 되겠고요. 네. 저런 경우는 조금 드리블이 제일 팀에서 좋은 선수가 공을 잡아서 파울 이렇게 해서 서클 안에 들어가서 파울 이런 만드는 방법이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모든 파울이 나면은 제일 좋은 선수 그 팀에서 드리블 능력이 제일 좋은 선수가 프레임하고 있고 그렇군요. 팀들이
그러면서 이제 바로 이어가면서 또 뭐 반칙을 유도하거나 뚫고 지나가거나 둘 중에 하나를 또 선택하게 되겠군요. 임해 고등학교가 현재 2점 끌려가고 있습니다. 팀의 2득점 모두 1학년생 김용우 선수에게서 네, 나왔습니다. 네. 오늘의 MVP예요. 아, 지금 뭐 현재까지 상황으로 보면은 뭐 충분히 MVP를 받을 수 있는 네. 그런 상황이군요. 아마 이현석 감독 선생님의 어떤 스타일이면 게임 끝나고 아마 진한 뽀뽀를 해줄 수도 있을 겁니다. 아마 귀여워서 그럴 수도 있겠군요. 네. 지금 뭐 뽀뽀 여러 번 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 것 같아요. 굉장히 저 뭐라 할까 우렁차시면서도 잔정이 굉장히 많으신 분이에요. 선수들도 네. 사랑하는 마음이 크군요. 네. 네. 아주 선수들 어떤 여름 휴가를 동해에 와서 지금 뭐 다른 팀들은 뭐 전지훈련 오지만 모든 이 쾌적한 환경에서 아이들을 시켜주려고 미리 와서 운동을 하고 거의 동해에 와서 올 모든 여름을 보내고 있어요. 아, 몇 년 네. 전부터 그런 투자들이 또 결실을 맺는군요. 뭐 장난삼아 그런 말도 하시더라고. 동해시에서 상 줘야 된다고 본인의 팀한테 항상 여기서 인천시에서 와가지고 돈을 얼마나 쏟아붓고 가느냐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만큼 투자를 많이 하고 계셔요. 그러다 보니까 작년도 우승을 하고 이렇게 또 올해도 결승에 올라왔고 그렇습니다. 현재 또 2대0으로 앞서가는 상황이 되겠고요. 네. 아쪽을 벗어납니다. 일단 앞선 상황에서는 이지훈 선수의 부상이 상당히 걱정이 됐었는데 네, 정말 다행이네요. 네, 다행히 정말 다행히 또 플레이를 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보는 상황에서는 굉장히 큰 부상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그나마 마우스피스를 꼈고 다행이었어요. 네. 마우스피스를 끼지 않은 상황에서 만약에 정통으로 이런 공을 맞는다면 정말 끔찍한 그쵸. 상황이죠. 네. 다행히 보호 도구가 또 작동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또 기구를 다루는 운동이라 좀 미숙한 아이들한테, 학생들한테, 선수들한테 부상이 많이 일어나요. 네. 조금 전문적으로 이런 데이터를 봤을 때 중학교 선수들이 굉장히 부상이 많고 네. 고등학교 좀 덜하고 대학 일반들은 부상이 굉장히 적은 편이에요. 네. 그만큼 이제 늘어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중학교 지도자들께서 부상 방지 어떤 그 매너나 훈련이나 어떤 아이들의 그 마인드를 많이 고쳐줘야 될 거예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아마추어가 부상이 제일 많듯이 중학교 애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들어와서 그냥 스틱을 휘두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부상이 네. 많은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중학교 지도자들께서는 조금 정말 탄탄한 어떤 기본기를 위주로 가리킨 후에 경기장에 지금 내보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네. 스틱을 다루고 경기에 나서는 것도 익숙해질수록 아무래도 부상 방지에도 네. 많은 도움이 되겠고요. 그렇죠. 어린 선수들일수록 그런 점이 아직 미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상이 나올 수 있거든요. 네. 네. 뭐 경기 방식이나 규칙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사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부상 방지를 위한 노력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미숙한 점에서 나오는 부상까지는 사실 이게 방지하기가 쉽지 않아요. 어렵죠. 네. 네. 그럼 뭐 불가항력이기 때문에 네. 좀 아까도 뭐 이지훈 선수 그 볼이 떠서 들어갔지만은 일부러 띄운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미숙하다 보니까 뜬 거고요. 네. 지금 뭐 결승전 무대 선수들이 충분히 뭐 실수를 할 수 있는 네, 그런 상황입니다. 네. 워낙 또 긴장도 많이 할 것으로 보이고요. 바깥쪽으로 벗어납니다. 또 이런 실수들이 어떻게 보면 선수들이 더 잘하려는 마음에서 또 나오기 그렇죠. 마련이잖아요. 네. 네. 의욕이 넘치다 보니까 어떤 실수가 많이 유발이 되네요. 네. 측면에서 풀어갑니다. 슈팅서클 안쪽까지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이제 공격을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풀어가야 하는 임해고등학교인데요. 네. 아까 5분 퇴장 당한 선수 들어왔네요. 네. 네, 벌써 5분이 지났네요. 그렇습니다. 표정재 네. 선수가 다시 투입이 되면서 11명 대 11명 싸움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도 18번 선수였죠. 네. 네. 측면에서 바깥쪽으로 벗어납니다. 대상고등학교 현재 2대0으로 앞서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공격 풀어가죠. 패스를 올립니다. 임해고등학교 패스 한 볼이 교절이 됐고요. 끌고 가지만 이지훈이 처리합니다. 다시 한번 휘슬을 줍니다.
7번의 안영희 중앙으로 패스 연결. 두 선수 사이를 뚫고 나옵니다. 잘하네요. 다시 한번 막아내는군요. 태클이 낮고 일단 자세들이 좋네요. 네. 대산 고등학교 6번 김진석 선수의 수비가 있었고요. 휘슬이 울립니다. 서클과 가까운 위치에서 또 볼을 처리할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정현호. 정현호 선수 측면 선택했습니다. 찬스예요, 찬스예요. 중앙으로 연결해 들어갔는데 안쪽으로 들어갔어요. 들어갑니다. 한 점 따라붙습니다. 필드골로 만회 일단 합니다. 네, 필드골로 배성민 선수가 득점을 올립니다. 네. 이번 상황에서 반칙 상황 이후에 정현호 선수가 배성민 쪽을 바라보면서 패스를 넣어줬고요. 지금 드리블이 좋았어요. 네. 사람 태클에서 어떤 제키는 동작, 그다음 슈팅 동작까지 참 부드럽게 됐어요. 네. 아, 이렇게 된다면 임해고등학교도 조금 숨통이 트인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이제 한 골은 뭐 하키 경기는 5분 상관에 뭐 3, 4골이 들어가는 경기이기 때문에 네. 장담을 못합니다. 네. 배성민 선수의 득점 나오면서 2-1 한 점차 따라붙는 임해고등학교입니다. 뭐 보는 입장에서는 더 재밌어졌네요. 네. 뭐 벤치에서는 감독들은 소리쳐질지 몰라도 밖에서 보는 우리들은 정말 뭐 박진감이 더 있어지네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네. 이제 관계자분들께서는 애가 타는 상황이 되겠지만 그럴수록 네. 뭐 더 재미는 올라가기 마련이니까요. 네, 대산고등학교가 한 점차 앞서가고 있습니다. 저희 또 학기 경기가 이렇게 인터넷 방송이나 어떤 라이브 방송이 1년에 몇 번 없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그런 방송을 하는데 게임이 0-0으로 비기면 저도 굉장히 서운하더라고요. 그렇군요. 이런 경기는 좀 막 골도 많이 나고 네. 골 나면서 멋진 플레이도 많이 나오고 그러길 바라요 저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경기는 또 보시는 분들 네. 입장에서도 굉장히 재미있는 경기가 될 수 있겠고요. 학교 재미를 또 느낄 수 있는 경기가 아닌가 생각이 네, 듭니다. 그렇습니다. 참 국민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알려주고 싶어요. 네. 이런 게 학기다라는 것을. 네. 그게 조금 홍보가 좀 덜 돼서 그렇고 이 비인기 종목으로 어차피 뭐 우리나라가 뭐 축구나 야구 어떤 그런 스포츠고 굉장히 관심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접하지 못한다는 게 좀 아쉬워요. 네. 좋은 찬스예요. 좋은 찬스. 안쪽으로 연결해 네, 들어갑니다. 네. 서클 안으로 들어왔어요. 정현호인데요. 끌고 들어가나요? 슈팅 직전에 네, 휘슬을 흘립니다. 잘 맞았어요. 또. 결국에는 또 만들어내는군요. 네, 본인이 또 만들어내네요. 네. 앞서 정현호도 끄덕이면서 지금 이제 한 점 따라붙는 득점 이후에 네. 동점까지 노려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한번 보시죠. 정현호 선수. 지금 드리블 과정에서 골키퍼 쳐서 발 맞았네요. 네. 그렇죠. 굴절되면서 맞았군요. 네, 굴절되면서 굴절되면 발에 맞았고 앞선 페널티 코너 상황에서는 못 잡았죠. 네, 그렇죠. 네. 임해고등학교 굉장히 아쉬움을 남겼었는데요. 네. 재차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2-1 한 점차 끌려가는 임해고등학교 네, 기회를 맞습니다. 8번 박창현 선수가 잘 잡아야 돼. 잘 잡았어요. 잡고 슈팅 옆으로 벗어나는군요. 볼 굉장히 세요. 네. 네. 아쉽네요. 지금도 슈팅이 옆쪽으로 벗어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골키퍼 좋습니다. 지금 골키퍼 공 쪽으로 따라가는 동작이 굉장히 부드럽네요. 네. 지금도 정말 강력한 슈팅을 시도했었거든요. 하지만 옆으로 벗어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앞서 뭐 정현호 선수 네 지금 보세요. 돌파 좋습니다. 슈팅까지 네 뒤쪽으로 네. 막아내는군요. 좋은 찬스였어요 지금. 네 필드골 통해서 임해고등학교 한 점 따라붙었고요. 계속해서 공격에 나서는 계산고등학교입니다. 측면 벗어납니다. 임해고등학교에 오늘 경기 현재까지 세 차례 페널티 네. 코너 기회가 있었는데 득점 만들어지지 않았고 필드골로 득점 만들었습니다. 계산고등학교 7번 손다인 선수 아까 페널티 코너 튀어나왔던 선수요. 네. 드리블 좋네요. 네. 침착하고 지금도 찬스예요.
안쪽으로 들어가는 네. 과정에서 그대로 벗어납니다. 네, 네. 지금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 네. 선수는 지금 심판을 쳐다보면서 제스처를 취하는데 뭐 지금은 아무런 동작이 파울이 안 일어났어요. 네. 잘 봤어요 정말. 장현 선수가 들어가는 과정이었고요. 앞선 공격 장면 다시 보실까요? 계산고등학교. 네, 지금 이제 물 먹는 시간을 주었네요. 네. 슈팅까지 하지만 뭐 절묘하게 막아내는 모습이 있었어요. 직접 돌파에 들어가면서 슈팅까지도 만들어냈습니다. 네. 그리고 잠시 또 휴식 시간이 주어집니다. 아, 이 휴식 시간 필드골을 만들어낼 때까지만 하더라도 임해고등학교 기운이 굉장히 솟아올랐을 상황이었을 텐데 페널티 코너를 다시 한번 또 놓쳤습니다. 네, 그것까지 아마 성공이 됐으면은 아까 얘기한 뭐 최유기 선생님 얘기했잖아요. 역전승을 또 한번 이뤄낼 뻔했 가능성이 있었죠. 네. 아마 오늘 뭐 혹시나 뭐 임해가 승리를 한다면은 창단을 하신 최익 선생님께서 본인이 얘기가 맞았다고 또 아마 네. 또 그러실 거예요. 배성민 선수의 필드골 득점 장면입니다. 배성민 선수가 돌파에 들어가면서 득점 만들어냈어요. 그러면서 2대 1 한 점 차를 만들어냈고요. 뭐 아직까지 이제 한 점차 뭐 벌어져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남아 있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요. 네, 충분합니다. 네. 지금 한 보통 한 15분 정도 남았고 15분이면 뭐 충분히 어느 팀이든지 골을 넣을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상고등학교 임해고등학교 결승전 경기를 함께 하고 계십니다. 아주 다행이네요. 오늘 날씨가 너무나 아이들이 선수들이 이렇게 쾌적하게 할 수 있는 날씨라 네. 정말 다행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사실 뭐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굉장히 무더운 네, 날씨였어요. 저희 걱정했거든요. 네. 네, 사실 이제 이 문광부 대회나 대통령비 대회가 나라에서 문체부나 체육부에서 진행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네. 방하게 할 수밖에 없어요. 아, 네. 그게 좀 뭐 학업에 어떤 지장을 준다고 해서 모든 대회를 방하게 하라고 지금 해서 방학게 하는 건데 또 어떤 반대로 봤을 때는 또 이런 폭염에 선수들이 이렇게 운동장에서 뛰어야 되나 일반 다른 실내 종목은 상관이 없는데 그렇죠. 실내 종목 특히 하키, 축구 모든 종목들이 네. 이런 폭염에 대회를 치른다는 것은 조금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지금 보시는 분들께서도 아시겠지만 선수들의 활동량, 뛰는 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많죠. 게다가 이 더운 날씨까지 겹쳐지게 된다면 체력 소모가 굉장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습니다. 네. 건강 상태도 만약에 굉장히 또 더운 날씨라면 건강도 우려가 될 것 같아요. 건강뿐만 아니라 네. 어떤 팀 어떤 전술이나 네. 어떤 팀의 어떤 아이들의 컨디션에 따라 많이 팀의 실력이 좌우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어제는 잘하고 오늘 못하는 게 확연히 눈에 보입니다. 아, 네. 다행히 오늘 결승전 경기는 선수들이 뭐 100% 기량을 발휘할 수 있을 만한 날씨가 또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해가 내리쬐고 있는 상황이지만 화창하지만 그렇게 무더운 날씨는 아니에요. 네, 바람이 네. 불어서 날씨는 좋습니다. 네, 선수들 뛰면서도 바람이 많이 불고 있기 때문에 땀을 바로바로 식히면서 또 경기를 펼칠 수가 있겠고요. 대상고등학교 공격에 나섭니다. 이지훈 선수. 네, 시작이 됐네요. 그렇죠. 이지훈부터 끌고 나오면서 측면으로 네, 지금 손을 댔다고 이제 스틱만 사용해야 되는데 몸에 신체적으로 손을 사용해서 그래서 파워를 불었네요. 네. 빠르게 이어가는 계산고등학교 두 선수 볼이 겹쳤죠. 피스를 올립니다. 사실 이제 실외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며칠간 대회가 펼쳐지는 경기 선수들이 또 많은 경기 뛰어야 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날씨가 조금 더 선선할 때 펼쳐진다면 더 좋겠네요. 네. 경기력 향상도 훨씬 좋죠. 네. 근데 단지 지금 이제 방학 동안에 대회를 해야 되는 그런 원칙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고는 있지만은 사실적으로 경기력 향상에는 도움은 안 됩니다. 그렇군요. 네, 이런 대회가 지금 전국체전이 10월 달에 있잖아요. 네. 전국체전은 모든 뭐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10월 달에 하는 이유는 제일 좋은 날씨에 운동 선수들이 플레이하기 좋은 날씨를 선택한 게 10월이거든요. 그렇죠. 그만큼 이런 대회는 좀 생각을 해주셔야 될 거예요. 네. 학생 선수들의 성장을 위해서도 그런 점이 그렇죠. 굉장히 또 중요하겠고요. 네. 임해고등학교 패스 차단시킵니다. 박창현
중앙으로 치고 들어가죠. 투입을 하나 네. 발에 맞았습니다. 발에 맞았군요. 지금 이제 이 상황을 한번 잘 지켜봐 주세요. 네. 이제 발에 맞은 지점에서 선수들이 이제 떨어져 있는 상태를 한번 보시고 바로 투입이 안 되는 걸 한번 지켜볼 수 있습니다. 네. 아까 그 25야드 밖에서는 바로 투입이 됐어요. 지금 보시죠. 끌고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요. 네. 이동을 네. 한 이후에 투입을 그렇죠. 하거든요. 지금 상황은 이제 틀려집니다. 여기서는 5야드가 안 떨어져도 돼요. 네. 서클 앞에서는 조금 보세요. 지금 바짝 붙어있죠? 그렇죠. 2, 3야드 상관이 없어요. 네. 서클 바로 앞쪽이기 때문에 물러나면 너무 뒤쪽으로 네, 갈 수가 그렇죠. 있겠고요. 안쪽으로 들어가는 과정입니다. 써놨습니다. 지금 엔드라인 아웃이 됐잖아요. 네. 이제 수직으로 공을 갖다 놓고 이제 플레이를 하는 겁니다. 네. 예전에는 논코너였거든요.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저 좁은 공간 코너에서 지금은 네. 예, 넓어졌죠. 수직으로 뒤쪽으로 이동해서 플레이 네, 펼치고 있습니다. 좋은 패스예요. 배성민 선수 앞선 필드골을 기록했던 선수인데요. 찬스예요, 찬스. 서클 안으로 들어와서 중앙으로 패스 연결 가로막혔습니다. 다시 한번 밀어넣나요? 네. 벗어나는 겁니다. 네. 성민 선수가 주로 측면에서 돌파를 많이 시도하는군요. 그러네요. 네. 아무래도 지금 이제 지고 있다 보니까 좀 드리블 좋은 친구들을 전체 전방에 올려놓은 것 같아요 지금. 네. 두 차례, 세 차례 슈팅을 막아냈습니다. 이렇게 조금 몰릴 때는 힘이 좋은 선수가 이게 하이볼이라고 스쿱볼이라고 해서 이렇게 네. 떠 넘기는 플레이를 많이 하고 있어요. 아, 네. 빈 공간으로. 공을 이렇게 던져 놓는 거죠. 길게 길게 넘긴다고 볼 수 네. 있겠군요. 2대1 한 점 차. 지금 보세요. 공 한 번 잡았을 때 선수들 수비들이 몇 명이 붙나. 아, 네. 네. 지금 뭐 지금 라이트로 잘 줬어요. 네. 지금 미끄러져 넘어집니다. 대상고등학교 볼을 빼냈습니다. 전방으로 패스 연결해 갑니다. 뒤쪽에서 버티고 있었던 안영일 선수 나왔을 때를 또 막아냈고요. 키스를 올리죠. 계산고등학교는 확실히 이제 임야고등학교 선수들이 볼을 잡았을 때 압박을 통해서 네, 네 확연히 보이죠. 네. 저게 저런 플레이가 선수들이 체력이 없으면 쉽지 않거든요. 네. 슈팅 서클 안쪽으로 들어가나요? 네. 벗어났습니다. 체력적인 부분이 뒷받침되지 못한다면 오히려 이런 플레이가 사실 독이 될 수도 독이 되죠. 있죠. 왜냐하면은 그러다가 반대 방향으로 가면은 숫자적 열세가 돼버리기 때문에 어려운데 대신 이게 더블 팁이라고 하는데 둘 셋이 붙었을 때는 최대한으로 뺐던지 아니면 파워를 만들어내야 되죠. 네. 그게 안 됐을 때는 말씀대로 독이 되는 거죠. 네. 챔프 패스가 옆쪽으로 흘러나갔습니다. 벗어나지 않았고요. 볼을 간수합니다. 깨 패스 연결한 과정에서 키스를 올립니다. 양쪽 측면에서 계속해서 기회를 맞이하고 있는 계산고등학교. 코너로 몰고 가는군요. 네, 나름 지연 작전을 쓰고 있네요. 네. 바깥쪽으로 벗어났습니다. 네, 수직으로 이동을 해서 다시 플레이가 펼쳐지죠. 이지훈 선수가 뒤쪽으로 줄곧 찼습니다. 다시 이지훈 짧게 내줍니다. 대상고등학교 공격 가로막힙니다. 배성민 선수들 뒤쪽으로 나와서 수비를 펼쳐 보이고 있고요. 띄워주는 패스 안쪽으로 몰고 가죠. 측면 돌파를 노립니다. 한 선수 제쳐내나요? 패스입니다. 중앙으로 좋았어요. 이동 패스 뒤쪽으로 흘러갑니다. 너무 아깝네요. 지금 볼 캐치만 했다면 노막 찬스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는데 네. 그 캐치가 안 되네요. 이게 또 고등학교의 매력이에요. 워낙 뭐 일반부 게임 들어가면은 저런 찬스는 거의 놓치지 않거든요. 네. 지금 박윤 선수가 박창현 선수 쪽을 바라보는 패스를 넣어줬었는데 볼이 뒤쪽으로 흘렀습니다. 지금 말씀해주신 대로 박창현 선수가 잡아냈다면 뭐 1대1 찬스까지도 만들 수 충분했죠. 있는 충분했죠. 네, 네. 모습이었죠. 임해고등학교 현재 한 점 끌려가고 있습니다. 후반전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급해지겠네요. 네. 뭐 임해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지금 뭐 한 골이 필요한 꼭 필요하고 한 점 끌려가고 있는 상황. 남은 시간 얼마 없기 때문에 또 어린 선수 들 끌려가는데 1대 3.
크로스에 의한 득점이 만들어집니다. 2대2 동점. 6번입니다. 우리 저 고성훈 선수. 네. 1학년. 네. 고성훈 선수군요. 아, 그렇습니다. 2대2가 됐어요. 다시 원점이에요. 배성민 선수의 득점 이어서 고성훈의 득점까지 역시나 임해고등학교를 후반전에 강했나요? 후반전에 2득점 만들었습니다. 그러네요. 네. 게임 아주 재밌어지네요. 지금도 14번 정현호 선수가 사이드 돌파하다가 깊게 집어넣어준 패스가 연결이 됐어요. 네. 이제 측면 돌파를 통해서 재미를 보고 있는 임해고등학교군요. 네. 지금 계속해서 선방을 보여줬었던 계상고등학교 김건우 골키퍼인데요. 지금은 저런 타치슛은 뭐 바로 자기 앞에 1야드 앞에서 타치슛이 됐기 때문에 방어하기가 쉽진 않았어요. 네. 완벽히 뭐 비어있는 공간으로 연결이 되면서 득점 만들어낸 임해고등학교입니다. 자, 이제 양 팀 모두에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후반전 어떤 식으로 마무리가 될 것인지. 정현호. 이게 연결에 들어가죠. 뒤쪽으로 흘러갔습니다. 임해고등학교 다시 기회를 맞이합니다. 중앙으로 가나요? 벗어나는군요. 장현 선수가 아쉬움을 표현합니다. 임해고등학교 벤치가 살아났네요. 코치 감독 선생님들이 이제 조금 더 열이 가. 아무래도 이제 임해고등학교도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원점인데요. 네. 양팀 모두에게 동등한 기회가 남아있습니다. 결승전에서 두 골 먼저 넣고 두 골 따라가고. 네, 침 뒤에 들어가죠. 안쪽으로 갔습니다. 슈퍼 나와서 처리하는데요. 패널이에요, 패널. 네, 휘슬립니다. 네, 맞아요, 맞아. 아, 지금 막는 과정에서 걸려 넘어진 네. 모습이 있었어요. 다시 보실까요? 이걸 못 잡아냈어요. 네. 못 잡아내고. 완벽해요. 패널 맞습니다. 지금 김남성 선수가 네. 들어가는 과정에서 반칙을 얻어냈습니다. 지금은 뭐 막는 과정에서 뭐 이건 뭐 물론 벤치에서는 뭐 항의할 수는 있지만은 네. 지금 모르겠어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네. 관점 그리고 또 이렇게 리플레이를 항상 다시 봤을 경우에도 네. 이건 완벽한 패널이 맞습니다. 지금도 이제 뭐 네. 어필을 해보고 있는 상황인데 하지만 뭐 골키퍼 막는 과정에서 두 다리가 뭐 완전히 걸려 넘어지는 모습이 네, 있었거든요. 지금 골키퍼 같은 경우는 네. 차징이 쉽게 슬라이딩식으로 가면은 상관이 없는데 지금은 다리를 이렇게 걷어 차는 동작이 네. 나왔어요. 네. 한번 보세요. 다시 보실까요? 네. 슬라이딩만 됐으면 상관이 없는데 자, 드림 그림을 보시죠. 여기서 이 선수가 볼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이거 보세요. 아, 네. 공이 아니라 발부터 먼저 걷어찼기 때문에 패널이 완벽합니다. 이제 뭐 슬라이딩으로 미끄러져 들어가는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네, 이 부분도 글쎄요. 워낙 지금 뭐 동점 상황, 후반전도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장면이 나왔기 때문에 임해고등학교 입장에서도 억울할 수 있겠지만 판정 뭐 이미 내려졌고요. 네. 지금 입장에서도 1대1 찬스를 막아내는 과정에서 반칙이 있었습니다. 조용조 골키퍼도 지금 아쉬움을 또 표현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임해고등학교도 주장 선수를 통해서 이제 어필 한 차례 해봤었지만 네, 판정이 이미 내려졌고요. 그리고 또 이제 또 계상고등학교 쪽에도 설명을 해주고 있군요. 이지훈 선수를 통해서 판의 설명이 전달됩니다. 네. 아, 지금 글쎄요. 네. 지금 상황은 심판 지금 합의 판정을 했을 때 네. 어떤 번복이 된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아직
뭐 심판의 제스처는 안 나왔어요. 안 나왔지만은 네네. 어떤 지금 뉘앙스는 그렇습니다. 판정이 지금 확실히 내려지지는 않았는데요. 네. 지금 오히려 이제 계산고등학교 쪽에서 더 이제 많은 항의를 하고 있는 모습이 있거든요. 글쎄요. 이제 이완석 감독도 그리고 이지훈 선수도 앞선 상황에 대해서 이제 계속해서 다시 어필을 하고 있습니다. 네. 2대 2 동점 상황에서 다시 또 느린 그림으로 확인을 해 보실까요? 이거 봐요. 앞선 매니저님, 상황에서 매니저. 네, 다시 보시죠. 미끄러지면서 이후에 동작이 있었거든요. 네, 그러면서 한 차례 이제 반칙이 선언이 됐다가 이후에 또 지금 번복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계산고등학교 입장에서는 지금 판정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모습이에요. 네. 네. 해야 되는데. 글쎄요. 일단은 잠시 경기가 또 중단이 되고 네,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앞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득점 만들어냈었던 두 번째 득점이죠. 네. 그것에 이어서 바로 골문에서 1대1 상황이 만들어졌었고 이 패스의 시작점 역시 정현호 선수였습니다. 정현호 선수부터 출발된 패스가 중앙으로 이동. 한 번의 터치로 득점까지 마무리는 고성훈 선수가 지었고요. 2대2 동점이 됐습니다. 아직까지 경기가 이제 재개가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앞선 판정에 양팀 모두가 조금 민감할 수 있는 상황이었고요. 판정이 확실히 또 내려지고 경기가 재개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양쪽 학교의 학부형들도 모두 이제 조금 민감한 그렇죠. 상황이었어요. 예, 지금 네.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네. 판정과 함께 경기가 또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이제 선수들이 일단은 이동을 하고 있죠. 네, 다시 이제 진행이 됩니다. 네. 경기가 다시 진행이 되겠습니다. 이제 예, 지금은 심판 양 심판이 합의해서 네. 다시 이제 일반 롱코나로 롱코나로 진행이 되는 과정입니다. 네. 번복이 됐고요. 다시 진행이 되겠습니다. 네. 뒤쪽에서 중앙으로 연결. 안쪽이에요. 서클 안쪽입니다. 선수가 넘어졌고요. 슈팅 가로막힙니다. 계속해서 슈팅을 몰아가봤었던 계산 고등학교입니다. 선수들이 이제 이 판정에 대해서 많이 또 심적으로 흔들리지는 않아야겠죠? 예, 안 해야죠. 네. 지금 밖에서 지도자들이 그런 영향을 주지 않게 좀 해주길 바랍니다. 네. 선수들이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또 플레이를 펼쳐야겠습니다. 길게 벗어납니다. 자, 이제 후반전 시간이 모두 흘렀지만 이제 네, 정지된 시간이 있어요. 네. 네. 정지된 시간이 본부석에서 정확히 체크를 해서 이게 35분의 시간이 주어집니다. 그렇습니다. 하키 경기가 이 조그만 공을 하는 운동이고 기구를 다루기 때문에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서클 안에서의 어떤 민첩한 그 동작까지 파악을 하려다 보면은 이 심판들의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네. 심판들이 그만큼 많이 노력을 해야 되고 위치 선정이 좋게 이제 포지션을 잡아야 되죠. 네. 일단 아까 같은 경우는 2대2 심판 이쪽에서 페널을 불었지만은 또 저쪽 반대편에서 본 경우가 또 다른 경우로 봐져서 어떤 번복이 된 것 같습니다. 네. 바깥쪽으로 벗어납니다.
그대로 배성민 선수가 볼을 흘리면서 지켜봤고요. 한 번에 길게 연결 쪽까지 쫓아봤습니다. 정현호 선수가 볼을 쫓아봤지만 밖으로 벗어났습니다. 자, 이제 전반 후반전 이렇게 된다면 승부를 가리지 못하고 정규 시간에 마무리가 될 수도 있겠군요. 네, 그렇게 되면은 연장전으로 들어가는 거죠. 네. 네, 연장전에는 뭐 전후반 7분씩 진행이 되는데 서든데스죠. 골이 터지면은 이제 끝나는 방식으로 네. 됩니다. 골든골 방식으로 진행이 되겠고요. 네. 박창현 선수가 연결하는 과정에서 휘슬이 울렸습니다. 다시 한번 측면에 박창현 중앙으로 벗어났죠. 네. 연장전에도 승부를 못 가리면은 이제 슛아웃으로 결정을 네. 합니다. 패널의 형식에서 바뀌어서 슛아웃으로 골키퍼와 선수와 1대1 8초 동안에 1대1 승부를 가리는 플레이입니다. 네. 서클 안쪽에서 밖으로 쳐냅니다. 계속해서 서클 안쪽으로 침투해 들어가는데요. 패스를 올리죠. 임해고등학교가 공격권을 쥐고 플레이를 펼치고 있습니다. 중앙으로 연결 뒤쪽으로 흘러나갑니다. 지금 박창현 선수도 지나치고 배성민 선수도 지나치면서 옆으로 벗어났습니다. 다시 보시죠. 정현호 선수의 연결이었었는데요. 계산고등학교 중단된 시간이 아무래도 좀 길게 네. 유지가 됐었기 때문에 지금도 소급 적용되는 시간도 조금 길게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쿼터에 들어가죠. 계산고등학교 이렇게 얼마 남지 않은 시간에서 볼이 멈춘 상황에서도 집중력 발휘하면 어떤 상황이 만들어질지 모르겠죠. 네, 5초 안에도 골이 들어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역습에 나와서는 임야고등학교입니다. 수비 숫자가 더 많은 상황인데요. 네. 측면에서 휘슬입니다. 정현호가 띄워줍니다. 반대편까지. 잘 봤어요. 네. 어떻게든 슈팅을 한번 만들어보려고 했었는데요. 고성훈 선수입니다. 팀의 동점골을 만들어낸 고성훈 선수입니다. 길게 앞쪽으로 막아놓습니다. 그리고 종료 휘슬입니다. 네, 2대2로 전후반 마쳤습니다. 네. 전반전 첫 득점 만들어내면서 앞서갔던 계산고등학교 그리고 2대0으로 리드를 하고 있었는데 임해고등학교가 두 점을 따라 붙었습니다. 2대2로 마무리가 됩니다. 이제 연장전으로 또 이어지겠죠? 네, 그렇습니다. 네. 선수들이 후반전을 이제 마무리 짓고는 어느 정도 휴식을 가지나요? 네, 10분입니다. 네, 네. 동일하게 이제 10분 네. 휴식을 갖고 그리고 연장전을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산고등학교 입장으로서는 글쎄요 이제 두 점차 앞서 나갔기 때문에 조금 아쉬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쉽죠. 네. 아쉽고 또 어떤 아까 패널 과정에서 좀 매끄럽지 않은 진행에 대해서도 조금 아쉬움이 많이 남을 겁니다. 네. 제가 심판 생활을 아직도 하고 있지만은 또 이렇게 화면상으로 또 보고 하다 보니까 지금은 사실은 조금 모르겠어요. 제 의견입니다. 네네. 제 의견으로서는 지금 계산고등학교가 좀 손해를 보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네. 임해고등학교가 두 점 동점을 만들어내면서 후반까지 종료가 됐습니다. 이제 저희는 잠시 후에 연장전을 통해서 다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1920년 7월 13일 건강한 육체에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여 민족 정기를 살리자라는 깊은 뜻을 품고 대한체육회의 모태인 조선체육회를 창립. 스포츠를 통해 자주 독립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역경 속에서도 활발한 체육활동으로 민족 토혼을 살려오던 대한체육회는 해방 직후 정치적, 사회적 혼란 속에서도 조선올림픽위원회를 설립하여 IOC에 정식으로 가입. 1948년 생모리츠 동계올림픽, 런던 하계올림픽 출전을 시작으로 신생 독립국 대한민국의 존재를 전 세계인들에게 알리게 됐으며 한국 스포츠가 세계 무대로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민족기관으로 출범한 대한체육회, 대한민국의 희망을 품고 세계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De la 16e Olympiade en 1900 à la ville de Séoul. 1988년 9월 17일 한민족의 영광, 영원한 감동, 평화, 조화, 전쟁, 이념의 갈등을 넘어 올림픽의 이상을 가장 잘 실현한 20세기 최고의 무대. 대한체육회는 88 서울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통해 대한민국 스포츠 역사뿐만 아니라 세계올림픽사의 한 획을 그으며 대한민국을 스포츠 선진국 반열에 올려놓았습니다. 또한 시드니 올림픽을 시작으로 9차례 진행된 남북공동 입장을 통해 전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켰으며 다양한 국제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물론 박태환, 김연아, 장미란 등 세계적인 스타들의 눈부신 활약과 함께 스포츠 강국 대한민국의 위상을 전 세계에 드높이고 있습니다. 2018 awarded to the city of Pyeongchang. 온 국민의 염원이었던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유치함으로써 세계 4대 메이저 스포츠 이벤트를 모두 개최하는 그랜드슬램을 달성함은 물론 각종 국제대회를 성공적으로 유치하는 등 대한민국의 꿈과 희망을 위해 대한체육회는 지금 이 순간에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22회 소치 동계올림픽 대회 출전한 선수단 여러분에게 축하와 격려의 인사를 드립니다. 진정한 소치 동계올림픽의 챔피언 김연아 선수입니다.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으로부터 대한민국의 이성의 평창 군수가 전 국민을 하나로 만드는 힘 스포츠. 대한민국 스포츠를 세계 10강 대회에 올려놓는 기적의 역사를 만들어온 대한체육회는 이제 세계 스포츠의 리더로서 더 큰 꿈을 꿉니다. 온 국민의 희망을 품고 세계를 향해 도전하는 그 순간 대한체육회가 힘차게 응원합니다. 제26회 문화체육관광부장기 중고하키대회 남고부 결승전 경기입니다. 계산고등학교와 임해고등학교의 경기, 양팀 모두 이제 전반 후반 각각 35분 시간의 시간으로는 글쎄요 이제 만족하지 못할 만한 시간이었나 봅니다. 좀 짧았나 봐요. 네, 그러네요. 연장전으로 갑니다. 자, 이제 후 연장전은 7분 30초 뭐 시간이 주어졌고요. 네네. 네, 이제 양팀 선수들의 골든골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한 골만 들어가도 경기가 그대로 종료가 됩니다. 안쪽에서 연결하는 곳이 그대로 맞았군요. 네, 잘 맞았어요. 네.
아, 오늘 경기에서 정현호 선수가 계속해서 이 장면을 많이 만들어내고 있어요. 네, 본인이 지금 세 번을 만들었는데 네. 마지막이 될지 이제 또 찬스가 왔거든요. 네. 본인이 만들고 본인이 성공을 할지 한번 두고 봐야겠네요. 바로 이제 페널티 코너에서 이 득점 만들어지겠는데 오늘 경기가 마무리됩니다.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신중한 양팀 선수들이 되겠습니다. 앞서 뭐 세 차례 페널티 코너 기회가 있었던 임해고등학교였지만 페널티 코너를 통해서는 득점이 만들어지지 않았거든요. 잡아놓습니다. 정현호 슈팅 불절됐고요. 벗어나갑니다. 조금 작전을 바꿨어요 이제. 네. 임해고등학교가 정현호 선수가 안쪽으로 이제 연결하는 과정에서 슈팅 과정에서 옆으로 벗어났습니다. 바깥쪽으로 벗어납니다. 아, 오늘 임해고등학교는 이 페널티 코너가 굉장히 아쉬울 것 같아요. 네, 지금 일단은 계산고등학교가 파악을 잘한 거죠. 슈터가 좋기 때문에 네. 아까 말했던 손다인 선수, 튀어나오는 선수의 어떤 스피드를 이용해서 몸으로 지금 막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옆으로 빼서 슈팅을 하는 과정이었는데 그것마저 손다인 선수한테 스틱에 걸렸네요. 네, 모두 이제 파악을 하고 있었다고 네, 볼 수가 그렇죠. 있겠군요. 네, 서로를 그만큼 잘 아는 양팀 선수들입니다. 이지훈 선수 연결 높게 흘러가면서 벗어납니다. 계산고등학교 공격에 나섭니다. 바깥쪽으로 벗어납니다. 네, 뭐 지금은 선수들이 뭐 체력 떨어졌다 생각이 전혀 안 드네요. 아, 그만큼 네. 애들이 학생들이 집중을 하고 있네요. 네. 선수들도 이제 이번 대회 마지막 경기인 만큼 모든 힘을 불사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아, 좋았어요, 사이드에서. 네, 측면 중앙으로 다시 한번 벗어납니다. 거리 이제 25m 이동을 해서 다시 진행이 되겠고요. 롱콘에서 끌고 들어갑니다. 서클 안쪽으로 연결하는 과정에서 휘슬이 울립니다. 네, 앞전에 스틱 파울이 일어났다고 미리 안 불고 진행을 하는 걸 보고 이제 불리하니까 불었네요. 네. 바로 투입이 안 되고 계속해서 이제 상대팀에도 혼란을 주기 위한 동작이 있었고요. 그렇습니다. 네. 계산고등학교 뒤쪽으로 갑니다. 한번 정비하고 투입되겠죠. 제치고 들어가면서 안쪽으로 넣어줍니다. 두 선수가 네, 겹치죠. 찬스에요. 서클 안쪽에서 몸을 날립니다. 잘했네요. 슬라이딩 태클. 네. 몸을 날려서 막아내는 모습이 있었고요. 박창현 선수 측면 돌파에 들어갑니다. 넘어지죠. 반칙입니다. 심하지 않게는 항상 서클 들어오기 전에는 수비들은 뺏는 게 중요하겠지만 못 뺏을 경우에는 파울을 해도 내서 막아놓는 저지하는 동작이 굉장히 필요해요. 네. 그걸 참 잘하고 있어요 계산이 지금. 그렇군요. 일단 서클 안쪽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만드는 점은 굉장히 그렇죠. 중요하겠죠. 저희가 우리가 중계를 해드려도 항상 요 앞에서 지금 파울이 일어나서 동작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네. 아 그리고 다시 한번 휘슬이 울립니다. 또 발에 맞았어요. 네. 이번에는 박창현 선수가 볼을 잡고 드리블하는 과정에서 휘슬을 울렸습니다. 글쎄요, 이번엔 어떨까요? 네, 다시 보실까요? 앞서 볼을 이동하는 과정에서 이 장면에서 네 발에 맞았습니다. 안쪽에 있던 윤현 선수의 발에 맞았고요. 네, 어떤 작전이 나올까 한번 지켜보시죠. 네, 워낙에 지금 손다인 선수의 어떤 지금 제일 1선발 지금 네. 마스칸 선수 골키퍼 옆에 있는 선수 굉장히 뛰어나오는 게 빨라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저 선수한테 지금 다 걸리고 있어요. 앞쪽으로 뛰어나오죠. 막아놓습니다. 봐요, 정현호 제치고 들어갑니다. 안쪽에서 슈팅 득점 네. 마무리됩니다. 연장 접전 끝에 골든골을 통해서 경기에 이렇게 임해고등학교의 우승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정현호 선수가 마지막에 하나 해내네요. 하나 해내는군요. 네. 결국에는 네. 네. 결국에는 아 정말 만약에 임해고등학교가 오늘 이번 페널티 코너까지 놓치게 된다면 페널티 코너에 한이 되지 않을까 그렇죠. 싶을 정도로 지금 네. 6개를 얻었는데 6개 마지막에 제일 중요할 때
그거를 성공을 시키네요. 그렇습니다. 결국 마지막 또 슈팅 마무리 지으면서 이렇게 마무리가 그게 됐습니다. 스타죠, 뭐. 아, 그렇군요. 자기 스타가 아닙니다. 제일 어려울 때 네. 해주는 게 스타죠. 지금 나온 선수를 제쳐내 네, 손다인 선수 제쳐냈고요. 네. 너무 좋지 않아요. 아, 몸을 뭐 체중을 모두 실어서 슈팅을 하는군요. 그래서 정말 강력한 슈팅을 보여주는 정현호 선수가 마지막 팀의 승리, 이번 대회의 우승을 결정짓는 네, 슈팅이었습니다. 연장 접전 끝에 두 팀의 이제 결과 마무리가 됐습니다. 결국에는 계상고등학교와 임해고등학교의 경기 3-2 마지막 득점을 통해서 임해고등학교가 접전 끝에 승리를 거뒀습니다. 계상고등학교 준우승을 차지했지만 정말 좋은 모습 보여줬죠. 네, 아주 열심히 뛰었고요. 원 없이 경기는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양팀 모두 뛰어난 활약을 펼쳐주면서 이번 제26회 문화체육관광부장기 중고학대회 남고부 결승전 경기가 마무리됐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이제 남자 고등학교부 경기가 마무리가 됐고요. 잠시 쉬었다가 이제 여자 고등부 결승전 경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네. 한국의 유인탁 선수가